갑목일간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면 11월 7일부터 정해월로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정해월을 지금 지나보니까 우선 해월은 무토, 갑목, 이제 임수, 특히 지금은 임수 구간으로 이미 접어들었죠. 그래서 임수가 이제 힘을 쓰고 있는 구간이 되는 거고, 임수 덕분에 굉장히 좀 날카로워지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이제 바빠지신 분들도 좀 계실 거고, 침체된 분들도 계실 거고, 특히 축축하고 차갑고 태양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임수가 들어왔을 때 힘이 들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웬만하면은 좀 다운되지 않도록 많은 개선과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고, 청소 자주 해주세요. 청소. 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빗자루질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게으른데 그래도 청소를 특히 11월, 12월, 1월에는 억지로라도 하고 있어요. 억지로. 여러분들 청소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차이가 크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가라앉고 이런 분들은 꼭 억지로도 청소 시간 잡아주세요. 자, 정해월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이제 막판 스퍼트가 좀 무섭죠. 그래서 힘을 좀 내주시고요. 우울해지지 않도록 저희 모두 조심조심 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찌꺼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내지 않도록, 댓글 하나 그리고 어떤 메신저로 보내는 가벼운 이모티콘 메시지들, 또 통화, 아무리 편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받아들인 것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조심, 겨울이 깊어갈수록 여러분들 잘 지켜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배려가 그 사람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갑목부터 시작이에요. 갑목부터 이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우리 갑목분들 펜이 잘 들어야 될 텐데 잠시만요. 이게 가끔 펜이 좀 먹통이 되더라고요. 아이쿠나, 큰일 났네. 여러분 죄송해요. 잠시만요. 아, 이제 됐어요. 얘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나 봐요. 아, 갑목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 표를 그리는 거 좀 낫죠. 갑목. 자, 어때요? 갑목분들은 월화수목금토 조금 이거 좀 흐리죠, 색깔이. 그래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읊어드릴게요. 월요일은 경호일이잖아요. 그래서 갑목분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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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약 조절을 하실 수가 있도록 고분 표시를 해드릴 건데, 경금, 경호일이 들어왔어요. 월요일에. 그래서 편관이 천관에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이 오화라는 것은 여기 있는 식상 자리에 있는 상관이 지지에 이제 들어왔죠. 그리고 월요일은 에너지가, 나의 신체적인 에너지가 사지에 놓이는 날이 됩니다. 그럼 월요일에 출근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주말에 일하시고 쉬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으실 텐데, 관적인 일. 여자분들께는 남편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저 같은 싱글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자신의 어떤 일,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자식도 될 수 있고, 사회에서 그 커뮤니티, 또 직장인분들과 함께 지내는 어떤 융화력,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 바로 관이거든요. 근데 저 관이 이제 천간에 들어왔고, 갑목분들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떨어지는 자리에 놓인 부분이에요. 뜨거운 이 오화가 어쨌든 월요일에 갑목분들 조금 긴장할 수 있는 그 날이 될 것 같은데, 관적으로 내가 에너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평상시에 잘하던 일도 월요일보다 허둥지둥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서포트를 받지 못하고 나 혼자서 좀 버거운 일을 겪어서 혼자서 막 동분서주하고 이거 어쩌지 어쩌지 막 이렇게 막 헤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월요일날 출근하시거나 또 월요일날 어떤 상황에 놓여가지고 내가 허둥지둥 될 수가 있거든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성분들은 이게 남편의 일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혼자서 쉬고 계신 분들은 경제활동을 이제 또 가장이 하고 있으니까 그 가장분들에 해당하는 운이 될수 있죠. 그리고 남성분들은 월요일에 저 편관이 자식에도 해당이 돼요. 편관, 정관 굳이 나누지 마시고 그냥 관이 들어왔다고 보시고요. 관은 자식, 그러니까 남성분들께만 자식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월요일부터 어떤 시험을 치르기로 했었던 날인데, 시험이나 학업에서 어떤 방해 요소가 크게 들어와서 진로에서 타격을 크게 입었더라. 이런 일이 월요일에 일어날 수 있죠.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결혼을 하신 남성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식이 있는 경우. 근데 나머지 분들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에 태어난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월요일에 감옥분들은 거의 한 절반 이상, 절반 이상이 당황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어떤 타격에 가까운 일들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일진이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하루가 지나면 끝나는 운이에요. 자, 어쨌든 월요일에 거의 비슷하게 갈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미일을 한번 볼까요? 화요일이잖아요. 저 지금 채팅방 지금 못 본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계속 그다 갈게요. 있는 거 조금 있다가 읽고. 자, 이번에는 천간에 정관이 신금이 들어온 날이고 이제 미일이죠. 이 미라는 것은 재성이에요. 자, 정재가 지지로 들어온 날이에요. 그리고 화요일은 임묘지에 놓였습니다. 임묘지. 글자가 조금 삐뚤어서 다시 적을게요. 예, 묘지에 놓인 거예요. 근데 이 묘지에는 이제 두 가지 글자가 이 미일에는 깔았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갑목과 계수가 깔아놨죠. 그러면 정관이잖아요. 역시 마찬가지. 예. 월요일에 이어서 어떤 일이 이제 또 닫힌데, 월요일보다는 좀 나아요. 좀 정적이고 다이나믹하기보다는 깔아앉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도움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월요일에 너무 고전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해야 될 결정권이나 어떤 해야 되는 파트에서는 밀려나 있는 상황일 수 있죠. 내가 해야 되는 일에서 완벽하게 배제가 되어 있거나, 또는, 하고 있었던 일 자체에서 이제 밀려난 상황이 될수 있고 에너지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 또 그리고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매출이 굉장히 저조할 수 있어요. 월요일에는 말 그대로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다운되어 있고 그것이 남편의 일이든 남자분들은 또 자식에 해당하는 일이든 이런 관적인 일들이 월요일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올라와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지연되는 일들이 많고 방해받을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수요일은 어떨까요? 임신일이죠. 지금 글자 보시면은. 자, 임수가 들어왔어요. 편인이죠.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이제 이 원숭이 신 같은 경우는 역시 관인데, 이거는 이제 지지의 편관이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유술로 이어지는 이 흐름은요. 이렇게 제가 미리 좀 적어 드릴게요. 절지. 절지, 그 다음에 태지, 그 다음에 양지. 이렇게 순서를 가거든요. 우선 수요일이 절지라는 것은 끊어지고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가 돼요. 일진이긴 한데 편인이라는 거는 인성, 즉 어떤 계약이라든가 구매라든가 여러분들 그 택배 주문권 많잖아요. 어떤 물건을 발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 대 사람이나 사람 대 기업 간의 어떤 거래나 약속 이런 흐름들이 끊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수요일에. 수요일에 분명히 시작하기로 했던 어떤 프로젝트 또 같이 하기로 했던 어떤 일의 시작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뒤집어지거나, 번복이 되거나, 계약 자체가 파토가 되거나, 그러니까 캔슬이 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고, A라는 회사하고 내가 하기로 했던 일이 B라는 회사와 하기로 이제 아예 변경이 되는 거죠, 수요일에. 예, 그런 일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목요일은 어떨까요? 좀 다이나믹하죠. 갑목분들 쭉 보게 되면은 이제 계수가 들어왔잖아요. 계유일입니다. 목요일이. 자, 여기서는 정인이 천간에 들어온 부분이고요. 유는 태지에 놓인 부분인데 여기서는 정관성이 지지에 들어온 부분이에요. 이 유는요. 갑목분들이 굉장히 양기가 충만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신유술 수목 금요일 가면서
강하게 내가 어떤 자극을 받을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압적인 일 혹은 조직 사회 생활에서 부당한 일을 또 겪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들, 이게 신유술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자, 이상 일단은 보시면 태기잖아요. 인성이 들어왔고, 뭐 부동산 거래라던가 학업이라던가, 학생분들도 당연히 운세 보시니까요. 나는 지금 어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 수능도 다가오고 있죠. 또뭐 고시라던가 어떤 공무원 시험이라던가 편입 시험이라던가 아니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진급 시험을 굉장히 중요한 걸 앞두고 있어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내가 그 자리를 올라가야 하는데 현재 수요일에 어떤 끊어지는 일이 발생한 거니까 내가 진급 시험을 못 보는 일이 생긴 거죠. 수요일 같은 경우. 그러 이제 목요일을 오늘 봤더니 퇴지예요. 다시 회복을 할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데 딱 떨어지는 결과물은 나오지는 않고 더군다나 내 윗사람들, 상사, 또내 직속 어떤 선배, 아니면 학생 같은 경우는 내 담임 선생님, 담당 교수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게으르고 또 내가 기대고 싶었는데 기댈 만한 여지를 주지 않더라는 거죠. 태시다 보니까, 태시라는 게 뭐, 여러분들 생각하는 아이벨 태자를 써서 태지긴 한데, 그 수목금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방향 전환을 한다는 거죠. 이 절태양을 거쳐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던 일이 방향 전환을 할수 있고 비전이 달라질 수가 있고 가기로 했던 어떤 회사 조직, 이직이 결정되어 있다는 분 계신다면 이 절태양의 수, 목, 금요일을 거쳐서 가기로 했던 회사를 조금 더 고민하게 될수 있어요. 그러면 목요일은 일단은 딱 떨어지는 좋은 긍정적인 결과물은 없습니다만 내가 그쪽으로 가볼까? 이쪽도 시험을 쳐볼까?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내가 온전하게 기대지 말고 아까 얘기 들었던 교수님이라던가 선생님이라던가 뭐 직속 상사라던가 선배라던가 이런 사람들 그만 기대고 내가 내 스스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될수 있는 날인 거죠. 미진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금요일이죠. 주중 금요일 보시게 되면 갑술일이 들어왔는데요. 천간에서는 같은 글자가 들어왔으니까 비견이 천간에 들어온 부분이고 이제 술일이잖아요. 술이라는 거는 재성인데 여기서는 편재가 지지로 들어온 부분이에요. 그리고 절태양에서 이제 마지막 양지 부분에 놓인 거죠.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구라던가 아니면 이제 같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는 내 바로 옆자리에 있는 동료 이런 가까운 사람들 내가 굳이 한 단계 기다리지 않더라도 함께 늘 얼굴을 보고 있는 사람들, 내 동업자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운이 들어온 거죠. 근데 내가 노력해서 막 지지부진하게 뭔가 이제 계속 수목 금요일에 막 힘을 써서 애써서 여기를 이 자리를 벗어나려고 애쓰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지금 방전이 되는 거예요. 신체적인 에너지는.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는 그대로 하던 일 하고 있고. 나가던 직장 계속 나가고 있고, 아니면 취업 전선에 지금 뛰어들었는데 잘 뭐가 안 돼가지고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미미한 거죠. 이 수목 금요일은 에너지가 막 이렇게 상승이 아니고 굉장히 침체되어 있어요. 피곤하고 힘들고 주변에서 안 도와주고 이런 흐름인데, 그 중에서도 27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오는 게좀 있다는 거죠. 드디어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또 미적미적했던 이들, 미적미적했다는 거는 이제 될듯말듯 승인이 되지 않았거나 내가 등록하려고 기다려왔던 어떤 1년의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일들, 불확실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금요일에 주중에서 확실하게 매듭이 지어집니다. 등록을 할수 있게 내가 실제로 가서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비견이라는 건내 주변 사람들 그랬잖아요. 친구, 선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지연되었던 일들, 또 불확실했던 것들, 학원에 등록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내가 그동안 못했던 것들, 금요일에 드디어 등록을 하러 가고, 직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그 일이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뭔가 안 돼가지고 기다렸어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라고 했는데 드디어 어떤 자금 상황이 좋아져서,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이제 연말이 다 되어가니까 해도 돼라고 승인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금요일에는 그것이 등록이 되고 확실하게 허가가 되고 승인이 떨어지고
불확실했던 일들이 이제 금요일에 어떤 억울한 상황이 풀려서 나의 누명이 벗겨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토요일 볼게요. 그러고 이제 갑목을 끝낼 건데, 자, 겁재가 토요일에는 을의일로 천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해는 여기서 보시면 인성이잖아요. 예. 편인이 지지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절태양을 지났으니까 다시 해자축 운동으로 넘어가거든요. 여기서는 일이 장생지가 돼요. 갑목일간 입장에서. 그러면 장생에 놓이게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말이긴 한데 주변에서 나를 찾는 연락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당장 어디선가 연락이 와야 하는 사람이고, 어딘가에서 지금 불러줬으면 좋겠고, 나는 이만큼 좀 누가 좀 써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상황인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쉬고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 특히 배우라던가 아티스트라던가 요즘 행사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토요일에 여기서 좀 일해줬으면 좋겠다, 저희 가게에서 행사를 띄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듯 내가 반가워하는 일이 분명히 토요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오랜만에 연락이 끊어졌던 사람에게 전화나 메시지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일요일은 병자일이에요. 예, 여기서 보시면, 자, 일요일이지만, 아이고, 글자가 조금 삐뚤해서 다시 적을게요. 여기서는 식신이 들어왔어요. 병자일이고요.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로는 정인이 들어왔어요. 자, 이러면 갑목분들 입장에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이거든요. 자, 식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식신 상관은 여성들에게는 자식운에 해당되고, 대부분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활동성을 이제 기름 부어주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운이 들어온 날인데, 자, 식신이 들어왔다. 그리고 내 환경지로서는 갑목일간 분들에게 목욕지다. 일요일은 굉장히 다이나믹해질 수 있어요. 갑자기 막 활기가 생기고 기분이 막 업이 되고 감정적으로 아주 상승되는 거예요. 월요일에 연락 들어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하하호호하고 어떤 홈파티를 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막 채팅하듯이 이렇게 지금 실시간 방송 갖는 것처럼 떠들고 같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데이트에 비슷한 그런 준하는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혹은 토요일 일요일에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연달아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토요일에는 분명히 활기가 뛰는 일들, 또 사업장에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희망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일요일은 반가운 손님이 올 수 있어요. 어려운 손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떤 방송 출연제의가 올 수도 있고,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는 예술인분들, 배우분들 같은 경우는 나를 홍보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일반적인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인들 쪽, 이렇게 제가 좀 토탈로 다시 한번 종합을 해드리자면,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은 조금 긴장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더 나의 일을 챙겨야 돼요. 누군가한테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챙겨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해서 저 사람이 잘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안일하게 대응하시게 되면은 다음주에 어떤 폭탄이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갑목분들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을목분들 제가 넘어갈 거고요. 채팅 이제 조금 읽어볼게요. 자, 제가 조금 수다방 보고 이제 을목 넘어갈게요. 아, 사조불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읽어주셔가지고. 아이고, 박희영님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셨군요. 아, 가가가가님. 예, 지금 갑목만 끝냈어요. 갑목 끝냈고. 이현주님, 안녕하세요. 김장하려고 배추 160포기 뽑아놓고 왔습니다. 반가운 모습 보아서 좋습니다. 아, 김장하시려고요? 아이고, 160포기면 엄청 많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좀 추워졌거든요, 날씨가. 을목 제가 순서를 해놓고 을목을 하겠습니다. 낮에 좀 일어나니까 더운데 아침에 춥더라고요. 자,
을목분들은 또 어떤 흐름이 있을까요? 자, 보시면은 23일 경호일, 자, 월요일부터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흐름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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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씩 끊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경금 경호일이 들어왔습니다. 월요일은 우선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는 식신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까 그 갑목하고는 좀 달라요. 을목분들은 월요일부터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자, 장생지에 놓였다 그랬잖아요. 저는 장생지를 좀 좋게 보는 편이거든요. 장생이에요. 날생자가 들어와서 이제 장생인데 이 생은 이생자예요. 남자분들께는 저 관이 아들이나 딸, 그러니까 자식에 해당이 되고요. 남자분들께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편관은 아들이고 정관은 딸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저기 딸의 기운이 들어왔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관이 들어왔으니까 남자분들께는 자식의 운이 들어온 거죠. 자식에 대한 부분이 들어온 거고 아이하고 전혀 무관한 분들, 싱글분들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그냥 사회에서의 나의 커뮤니티 또 일을 하실 때 저걸 그냥 직장에서의 어떤 명예로운 운, 명예운을 보시는 자리로 보시면 되고 여성분들은 저 관이 사회활동 하시는 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남편이 있는 분들은 남편의 사업운을 같이 일진에 참여해서 대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오가 지금 제가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지로는 식신이 들어왔고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을목분들이 좀 힘이 나는 일이 생겨요. 예, 이 장생이다 보니까 힘이 나는 일이라면은 뭔가 매출의 어떤 발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내가 힘이 나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겠죠. 손님이 없는데 물건을 시킨다거나 그거는 신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주말에 매출이 많아서 내가 월요일에 좀 더 그 매출량에 맞게 수요에 맞게 물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돈도 많겠지만 월요일부터는 좀 흥얼거리면서 신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좀 손님이 있네? 좀 괜찮네? 지난주보다는 좀 낫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 그 장소가 조금 넓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게 이제 장생지를 제가 좀 해석을 해보면은 일진에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요거 오늘 좀 첨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무실을 확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1번 사무실에서 일했던 사람들인데 2번 사무실과 합쳐서 이렇게 그 룸 자체가 넓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어떤 특정 직업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걸 이제 장생을 조금 응용을 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는 신미일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는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미가 지금 이렇게 들어왔죠. 여기서는 편재가 지지로 들어온 부분이에요. 자, 미 같은 경우는 이제 을목일관 분들께 양지 환경이 되거든요. 자, 양지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을목일관 분들께서 이제 화요일에 일을 하시거나 집에서 이제 저처럼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운세를 봤을 때는 어떤 투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저거는 투자라면은 뭐 아주 거창한 투자는 아니더라도 내가 분명히 어떤 사업자금은 필요해요. 근데 누군가가 대출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려준다거나 아니면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 직원들 중에서 누군가를 노동력으로 빌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나한테 어쨌든 간에 노동력으로 어떤 도움을 주던 어떤 뭐 다른 자산의 의미로서 도움을 주던 또 현금을 투자를 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던 누군가의 도움이 들어온다는 거죠. 화요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는데 적재적소의 도움을 월요일보다는 화요일에 확정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커집니다. 양이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한테 인수인계를 받는다거나 교육을 받는다거나 이런 쪽으로도 풀릴 수가 있어요. 실제 화요일부터 어디 멀리 가서 그 일을 배우고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노하우를 배우고 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레시피를 배운다거나 사업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배우고 오신다거나 정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오신다거나 가이드나 힌트를 얻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수요일은 임신일입니다.
자, 수가 들어왔죠. 인성입니다. 여기서는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신일은 여기서 관이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자, 신이 들어왔습니다. 원숭이 신인데 얘는 이제 경금이 숨어있는 부분이고 태지 환경에 을목분들이 놓입니다.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수요일 같은 경우가 윗사람, 내 직속 상사나 선배 혹은 뭐 회사에서 내가 아주 이제 충성을 다하고 있는 어떤 그런 라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분들이 나에게 어떤 그 약속을 내줄 수가 있어요. 이번 일까지만 잘해주면 연봉을 원래 2선인데 요 정도로 올려주겠다. 아니면 평상시 가고 싶었던 어떤 지사로 보내주겠다. 아니면 어떤 분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본사로 올려주겠다. 이런 아직 어떤 확실한 그 증으로 뭐 문서로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준 건 아닌데 그냥 구두로 희망을 주는 거예요. 툭 하고 옛다 하고. 그래서 수요일에는 좀 좋은 소식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 나 이번 일까지만 잘하면 어떤 기회가 올 건데 이거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일이야. 이런 것이 수요일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들어온 소식은 조금 귀를 쫑긋 열고 여러분들이 좀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아 무조건 저는 생각 없어요 이러지 마시고 수요일에 어떤 제안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게 무조건 직급이 높은 사람만 이렇게 운세 맞추지 마시고요. 내 윗사람이니까 나이가 좀 많거나 아니면 그 업종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 나보다 좀 더 선배 나이를 떠나서 그런 분들이 나에게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죠.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쪽에 와서 일하지 않겠어요? 이런 어떤 이직 제안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개요일 넘어갈게요. 목요일이죠. 목요일이고 자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요. 이제 유가 지지니까 편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태지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 유는 여기서 방향을 바꾸는 절지 환경에 을목일관 분들이 놓입니다. 절지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어떤 안 좋았던 것, 내가 답답하게 눌려왔던 것들, 나를 그동안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떠날 수가 있는데 목요일에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그렇고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드디어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목요일에 지긋지긋했던 곳과 드디어 어떤 장기 노예 계약이 끝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또는 나를 힘들게 했던 내 보호자와 드디어 이제 관계가 끝나서 내가 나이가 차거나 이 관계에 대한 기간이 끝나서 드디어 독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오랫동안 어떤 사업처에서 계속 샵인사 기념으로 월세가 계속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에 드디어 내가 내 사무실을 마련하고 독립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사업처에서 내가 그 큰 사업체 안에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일구어서 다른 곳으로 이제 드디어 분리돼서 나가는 그게 이제 목요일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사죠. 이사 나가는 거.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 갑설 일인데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이제 재성이 또 들어왔죠. 여기서는 정재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수릴까지는 또 어떤 거냐면 금요일이 또 주중 마지막 날이잖아요. 수릴은 저희가 이걸 또 제가 앞에서는 묘라고만 적었는데 임묘지에 놓이는 환경이거든요. 누가? 을목일관 분들이. 을목일관 분들 본인도 그렇고 내 주변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내 소중한 식구들까지 이 임묘지에 놓이게 되는데 좀 생각은 많아져요. 생각은 많아지고 일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새로운 스타트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까 이사, 뭐 독립 이런 얘기를 목요일에 드리긴 했는데 금요일에는 지금 그 우리 왜 게임 같은 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게이지, 점수 막 높아질 때가 좀 기다리는 상황이잖아요. 금요일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금요일 하루를 그냥 계속 쉬는 시간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뭔가 다 버려보겠다고 예를 들어서 뭐 가게라던가 사무실이라던가 내가 어떤 이제 시작을 하려고 뭔가 막 뭐 일 자체를 버려놨어요. 리모델링을 하려고 필요한 자재들도 다 준비해서 이제 시작만 하면 되는 단계인데 금요일에 하필이면 그걸 스타트를 못 끊는 거예요. 아 뭐가 와야 일이 되는 거예요. 누가 출근을 해야만 이 리모델링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본격적인 공사를 손대려고 하니까 뭐가 치명적인 게 하나 지금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그냥 손을 놓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인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금요일에 묻어가시는 게 좋고, 일부러 나서지 않는 것이 좋고, 남들 일에 또 지연되거나, 지금 말씀드린 어떤 치명적인 부분에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연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술인 분들, 또는 어떤 현장 작업하시는 분들이나 특수한 직업에 놓이신 분들, 그러니까 쉬는 분들은 빼고 해요. 직업, 집에서 이제 쉬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너무 계속 반복된 업무, 거의 운의 흐름을 느끼기 힘든 분들은 이 운세 방송에서 거의 영향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제외하고 어떤 특수 직업 환경에 놓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뭔가 좀 속도가 계속 느려져요. 아침에 했었던 일이 원래는 점심 때 끝나야 되는데 오후 늦게 끝난다거나, 현장작업도 마찬가지. 원래 그냥 반나절이면 끝나는 일인데 그 다음 아침에 끝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라인이 하나 느려지거나 기계가 고장나거나 전산 장애가 일어난다거나 일에 대한 방해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발음 좀 꼬였어요. 죄송해요. 금요일에는 그래도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느려지고 지연되고 그런 건 있겠습니다만 수입적인 면에서는 여러분들께 조금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아 이제 뭐 뭐라고 하죠? 잔업이라고 하나요? 잔업? 그 잔업에 대한 시간 수당을 챙겨준다거나 어쨌든 고생을 하는 거니까 일 자체의 속도는 느려졌지만 나에게 미미하게 소소하게 수입으로 연결되더라, 다음 달에 플러스해서 준대요, 이렇게 좋은 일이죠. 그거는 일에 대한 완성도는 떨어집니다만. 그러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습니다. 을의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수가 여기서는 지지로 정인이 들어온 부분이고요. 이제 임묘지 환경을 지났으니까 에너지로는 사주 환경의 을목분들이 놓입니다. 자, 해자추 이렇게 제가 지금 통으로 묶어놨는데요. 주말이지만 일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지금 열심히 투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이 사지는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글자만 그렇고요. 에너지가 떨어지는 부분인데 일에 대한 능률이 오르진 않아요. 토요일에. 그리고 좀 생각하는 거, 집중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산만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그 에너지 자체도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뭔가 내가 토요일에 직장을 나가더라도 좀 힘들어요. 이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산만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 다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고 뭔가 좀 자꾸 딴짓하게 되고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다만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건조하고 아주 드라이한 사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보다 좀 성적이 많이 오르고 집중이 좀 괜찮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1월 볼게요. 병자일이에요. 병자일이고 여기서는 천간에 상관기운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자가 들어왔죠. 여기서는 편인이 들어온 부분이고요. 자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지가 끝났으니까, 아 네 지금 을목이에요. 네, 즉 누가 또 질문하셨네요. 지금 을목 거의 끝나는 부분이에요. 을목 여기 보이시죠? 일요일에 상관이 있다는 들어왔잖아요. 여성분들께만 자실분이 식신과 상관이거든요. 내 아이가 일요일에 갑자기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지거나 감기 기운이 있다거나 아니면 아프대요. 그래서 응급실에 간다거나 병원이나 약국을 찾아야 할 수 있어요. 결혼하신 여성분들.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남자, 여자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해서 일하셔야 되는 분들, 또 어떤 표현을 하셔야 되는 예술가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게 좀 꼬여요. 자신의 그 재능이, 능력이. 평상시에 잘 그려지던 그림이 일요일에 이상하게 계속 제자리를 맴돈다거나, 또 웹툰 작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림이 평상시에 슥슥슥 잘 그려주고 아이디어가 잘 나오면 다행인데 이날 마감에 걸렸단 말이에요. 토요일, 일요일에 마감에 걸렸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림이 안 나오고 마감을 해야 되는데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수가 있어요. 예, 이럴 때는 팁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힘들 때는 일단 쉬어요. 1시간, 2시간 일단 휴식 취하고 주무시고. 을목분들 일단은 이번 주 계속 보시면 에너지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쉬어주셔야 좋아요. 충분히 쉬어주고, 그리고 힘 조절도 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물 많이 드셔주시고, 그리고 에너지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속 침체되고 집에 계속 계시지 마시고, 30분 정도라도 창문 열고 환기하고 햇빛을 좀 받아들이고 오세요. 그러면 좀 나아질 수 있어요. 음악 많이 들으시고 좋은 걸로, 긍정적인 걸로. 진짜 에너지는 지금 갑목분들은 좀 다이나믹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상황 자체가 아무래도 양간이다 보니까, 을목분들은 그렇진 않아요. 을목분들은 갑목만큼은 아닌데 신체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요. 신체 에너지가. 그래서 체력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채팅방 좀 조금 더 읽어보고 이제 또 다음 병화로 넘어갈게요. 사주가 다른 건 아니고요. 에너지 잃는 거다 보니까 좀 두리뭉실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대입해서 해석하느냐가 많이 달라요. 자, 채팅창을 볼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불도깨비님이 차근히 이해 잘 되게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제 눈높이에서 이야기하는 게좀 많아서 그럴 거예요. 저는 거의 단어를 안 쓰잖아요. 고맙습니다. 뭔가 마음이 처지고 힘든데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미자님도 고맙습니다. 기다려주시고, 아, 기다려지고 재밌게 보고 있다고요? 아이고, 인생이 걸렸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인생 걸지 마세요. 주간 운세잖아요. 예. 인생까지 걸지 마세요, 여러분. 부담스럽다. 자, 이제 병화 갈게요. 그냥 하루하루 일진 보는 거. 우리 포춘쿠키 여는 것처럼요. 그냥 그런 거예요. 포춘쿠키. 쿠키 열어보면 뭐, 그날은 꽝이다. 그날은 좋다. 뭐, 이렇게 그냥 들었을 때 기분 좋은 것들 있잖아요. 운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거 있어요. 사주를 이제 상담을 받게 되면 솔직히 조심해야 되는 거, 나쁜 것들 위주로 이제 아무래도 귀에 많이 쏙쏙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제 사주는 그럼 좋은 게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때는 좀 힘이 빠지죠. 왜냐면 좋다, 나쁘다, 이걸로 사주를 나누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화된 사주 빼고는 거의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기운 자체가. 어떤 분들은 물이 많고, 어떤 분들은 불이 많고, 어떤 분들은 좀 축축하고, 이렇게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길을 가느냐도 달라지고, 그리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도 또 달라지고, 아무리 좋은 사주 기운을 받더라도 자기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똑같은 사주인데 어떤 분은 한국에 계시고 어떤 분은 저기 남미에 건너가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일도 전혀 다른 거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쌍둥이 사주가 달라지는 것처럼 똑같은 사주라 하더라도 완전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딜레마예요.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하실지. 똑같이 가는 사주는 없어요. 단한 명이라도. 비슷하게 가는 건 있다고 하지만 그걸 통계를 내서 말씀드려보기도 좀 힘든 부분이고,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를 너무 막, 지금 어떤 댓글처럼, 어떤, 지금 다른 분들처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 내가 그냥 활용해야 되겠다. 나한테는 어떤 기운이 있는데, 그걸 활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으로. 병화 이제 볼까요? 응? 아, 잠깐만요. 누가 지금 막, 뭐가 확확 올랐는데. 참고하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병화 기다리신 분들 많으시군요. 네, 맞습니다, 박희영님. 환경과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그 받아들이고 세상을 봤을 때 상당히 마인드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말은 내려놓는 것도 있겠지만 단점을 내가 인정하는 것처럼.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느냐. 원래 세상은 불공평하잖아요. 나만 왜 이래?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원래 사주 공부인데, 저 같은 경우는. 왜 나만 이렇게 안 풀리지? 근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다 각각의 사연으로 인해서 안 풀리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예전만큼 머리가 막 터질 것처럼 아프고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도 않게 되었어요. 기다린다고 해서 무조건 무식하게 참는다고 해서 인생이 풀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 생각을 유연하게 세상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나에게 그만큼의 기회를 다시 열어줘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을 가지고 내가 내 세상을 끌어당기고 내 우주를 창조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인생도 바뀌지만 내가 바라보는 우주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결국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나의 신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곡점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외부의 환경 탓을 하고 돌린다거나 어떤 운세 방송에서 특정 단어에 울고 웃는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의 곡점이 어디에 찍혀 있느냐, 어떤 아젠다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뀝니다. 그 곡점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터닝포인트를. 네, 방황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갈 길이 먼 사람인데, 네, 그래도 아직 어두운 터널을 헤매고 계신 분들께는 그 얘기 자체가 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도 가라앉히고 이제 병화를 한번 볼까요? 자, 요렇게 세 개씩 묶을 수 있습니다. 요번 주간은 이제 정해월에서도 임수구간이 이제 12월 초까지 예, 임수가 지금 힘을 쓰고 있어요. 정해월이긴 합니다만. 그거 참고하시고요. 23일 월요일은 어떨까요? 병화분들. 병화분들 엄청 바쁘신 분은 정말 숨쉴틈 없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바빴던 구간이 슬슬 끝났습니다. 이제 정해월이 가면서 거의 마무리가 지어지고 또 바빠지는 게또 들어와요. 병화분들 개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또 바빠져요. 그래서 각오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경호일이죠. 경호일이고 여기서는 천간에 편재가 우선 들어왔어요. 편재가 들어오면 편재는 크게 움직이는 기운이거든요. 또 어딘가로 튈지 몰라요. 용수철처럼 천간을 움직이는 걸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오는 병화분들께 겁재가 지지에 들어온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서 겁재가 지지에 들어왔다는 것은 병화분들께는 어떤 환경지가 되냐면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입니다. 자, 제왕지라는 것은 내가 크게 이렇게 몸을 어디로 두냐에 따라서 내가 다칠 수도 있어요. 그만큼 힘 조절이 필요한 거거든요. 편재잖아요. 편재는 식구들 중에서는 보통 아버지로 표현을 해요. 또는 내가 모셔야 되는 사람, 내가 관리를 해야 하고, 내가 이렇게 모셔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내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쪽. 남자들 입장에서는 부인이 될 수도 있고요. 여자들이나 남자들 공통적으로는 아버지도 해당이 되고요. 또는 이제 결혼하신 분들 같은 시댁 어르신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꼭 그런 유친들뿐만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 편재성에 해당하는 또 금전 활동들, 경제 활동들 이런 것들이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거니까 나 자신이 휘둘릴 수가 있거든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어떤 활동에 따라서는 뭐 주식 투자가 솔깃한 어떤 정보가 들어왔어요.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월요일부터 거기에 이제 귀가 솔깃해서 지르고 싶어지는 거예요. 뭔가 되게 괜찮은 게 올라왔어요.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중고 거래 사이트라든가 어떤 그 딜하는 사이트 같은데 평상시에 보기 힘들었던 드물었던 정말 가격도 괜찮고 싸고 퀄리티도 아주 높은 게 들어왔는데 내 잔고에 딱 그거 살 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분들이 잘못하면 아 이건 사야 해라고 부들부들하다가 지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은 아까 언급드렸던 뭐 아버지라던가 이런 육친 환경들 이분들이 뭐 하자라고 해서 끌고 갈수 있어요. 나 당장 뭐좀 사야 되는데 너 같이 가야 해라고 운전 좀 해라고 끌고 갈수 있고 그게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내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디 가자라고 해서 나는 이제 입도 뻥뻥 못하고 그냥 병화분들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별로 탐탁치 않은데 그 장소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의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형태가 될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일반 직장인분들이나 사업가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돈을 쓸 만한 일이 생겨요. 이 돈을 쓰면서 잔고가 부족하지 않고 딱 그거만큼 남아있는 잔고고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이렇게 어떤 액수가 딱내 잔고에 있었는데 그만큼 쓸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참느냐 참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될 것 같아요. 지금 현금적인 어떤 현금성이 좀 가당가당한 사람들, 그런 분들은 돈을 아끼셔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너무 바빴고 나에 대해서 제대로 선물을 못했고 난 뭔가 지금 사야 스트레스 풀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에 지르십시오. 그리고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육친 분들, 시어머니, 아버지 이런 분들께 끌려갈 수 있어요. 어디 가자, 어디 여행 가자, 어디 바람 좀 쐬고 싶으니까 너 따라가자, 이렇게 갈수 있어요. 사당이도 마찬가지. 내가 사당인데 평상시 어떤 그 내가 좀 괜찮게 생각하고 있던 직원이 있어요. 아니면 뭐 회사에서 직급이 있겠죠. 그 직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사장님을 데리고 좋은데 잠깐 가는 거예요. 점심시간 이용해서. 그래서 좋은 경험을 하고 오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힐링을 할수 있고 돈을 쓸 일이 생긴다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월요일 좀 중요한 날이라서 얘기가 좀 길었고요. 이제 화요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죠? 신금이 들어왔으니까. 자, 정재가 이게 천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지로는 여기 상관에 해당하는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미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힘이 있는 쇠지 환경의 병화분들이 놓인 부분인데요. 아까 월요일에 어떤 물건을 지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물건이 상당히 나한테 도움이 되고 구매도 잘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불한다거나 뭐 취소를 한다거나 그 물건을 잘못해서 어떤 일이 꼬인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상당히 괜찮은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 물건 구매에 관련된 일들이. 그 어떤 물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어떤 거래도 될수 있겠죠.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기계가 있어서 외국에서 이제 정말 괜찮은 가격으로 그 기계를 드렸는데 화요일에는 더 괜찮은 어떤 그 물건과 관련된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샀다. 괜찮다. 서비스가 괜찮네. 혹은 어떤 물건을 이제 찍어냈는데 그 기계로 상대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가격 대비해서 가성비가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이제 칭찬이 이어질 수 있고 본인도 끄덕끄덕 하시는 거죠. 화요일에 결과가 아주 좋다. 그리고 저것도 이제 정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인도 될수 있고 여자친구도 될수 있어요. 이분들께 내가 실제로 도움이 될수 있고 그분들도 나에게 어떤 좋은 조언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물건이나 사람이나 이런 관계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휘둘릴 수도 있고 그런 커다란 파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큼의 수입과 명예로운 일들이 들어오는 거죠. 즉 여기서는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겁니다. 월요일, 화요일에 일진이었고요. 이제 수요일 보겠습니다. 임신일. 병화분들 이번 주 괜찮은 것 같죠? 초반 보니까. 편관이 천간에 들어온 날이 되겠네요. 임신일이니까. 그러면 신이 여기서는 편제니까. 지지로는 편제가 들어온 부분이고. 이제 여기서는 신유술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병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지, 그 다음에 술은 이제 병화의 무덤이기 때문에 임묘지가 됩니다. 그냥 묘라고 적었다가 제가 임묘라고 이렇게 고쳐 적을게요. 자, 그래서 수요일을 보니까 편관이 들어온 날이죠. 천간에. 그래서 병지 환경에 병화분들이 놓였어요. 이제 에너지가 조금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는 어떤 프로젝트가 큰게 끝났던 분들은요, 수요일에 연락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쪽에 일을 가시겠어요? 라고 이게 청유행이 아니라 거의 명령 쪽에 가까운 거. 병화분들이 그냥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소속된 회사니까 가셔야 되고, 수요일은 그냥 통보를 받는 거죠. 나쁜 통보는 아니에요. 나에게 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먹고 살려면 그쪽으로 가셔야 되겠죠. 편관이 들어왔으니까 여자분들이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이게 편관이나 정관은 남편의 일도 되거든요. 내 남편이 현재 일을 필요로 하는 분인데 수요일부터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서 가야 돼요. 근데 그 일은 조금 신체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일이에요. 좀 일량이 많거나 아니면 낮에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조금 플러스해서 추가로 일을 해야 되는, 혹은 연봉이 조금 작은 일이라던가 신체적으로는 좀 부담이 가는 현장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셔야 된다는 거죠. 내 남편이 그럴 수 있고, 남성분들은 자신의 직장운이 수요일부터 또 다른 곳과 연결되어서 갈수 있고, 혹은 남자분들께는 이게 또 자식도 돼요.
내 아이가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일 수도 있지만 장성한 자식이라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자식일 수도 있잖아요. 내 아이에 해당하는 내 아이의 어떤 일들이 내 자식에 해당하는 일들이 좀잘안 풀리는 소식을 들을 수가 있어요. 수요일에. 그리고 또 다른 거를 또 말씀드리자면 저게 자동차로도 볼수 있거든요. 저 원숭이 글자가 차가 문제가 생겨서 차량 정비소에 맡겨야 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자동차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장거리 출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끌고 가는 어떤 트럭이 있어요. 근데 그 트럭에 어떤 특정 부품이 고장이 나서 AS를 맡겨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차량 AS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비소에 잠깐 들리셔야 되는 일이 수요일에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것도 잠깐 응용을 해서 말씀드려봤고요. 이제 목요일 볼게요. 목요일은 개요일이에요. 자, 개수가 병화분들께는 천간에 정관이 들어온 날이고, 이제 유가, 여기서는 지지로 정재가 들어온 날이죠. 그리고 환경지로는 에너지가 떨어지는 사주 환경에 병화분들이 놓였어요. 사업이나 일 쪽으로 연락이 와야 되는 일인데, 이날 이렇게 에너지가 제로예요. 나한테 떨어지는 에너지가 제로라서, 매출이 있어야 하는 거, 또 영업을 해서 손님을 끌어와야 되는 분들이 만약에 병화분들이다 하시면은 오늘은 매출이 좀 많이 다운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거나 어떤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어떤 서비스 매출로는 이어지지 않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또 고스란히 열심히 벌어서 계속 현금은 들어왔어요. 근데 그 현금이 주문 취소나 어떤 환불로 인해서 다시 원위치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좀 힘이 빠지는 날이 될 수가 있고, 유잖아요, 유. 요거, 유는 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건강에 관련돼서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유 때문에 아플 수 있어요. 뭐 주사를 맞아야 한다거나, 가볍게는 주사를 맞고 그냥 약물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꼭 병원에 가지는 않더라도, 오늘 하루 그냥, 병가내시고 휴직을 또할수 있어요. 이 사지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잠깐 나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목요일하고 수요일 쭉 봤을 때 얘는 차량이 고장난다 그랬고 수요일은 몸이 아플 수 있다 그랬고 병화분들은 잠깐 한 템포 쉬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이번 한 주에 그 다음에 금요일 같은 경우는 갑술일이에요. 자, 갑목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요. 이제 술일이니까 병화분들께는 지지로 식신이 들어오는 날이고 환경지로는 인묘지 환경에 병화분들이 놓였습니다. 11월 27일의 일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조금 공식적으로 사실 좀 불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의 변호를 제대로 못할 수 있고 어떤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서 그쪽 현장에 불려갈 수 있어요. 어떤 억울한 상황이 생겨서 내가 그걸 항변해야 하거나 고스란히 그 자리에 출석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비가 붙었다고 할게요.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었다거나 특히 금요일이잖아요. 점심을 먹으러 갔던 식당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오후에 경찰서를 가신다거나, 아니면 그런 거죠. 기분 좋게 계약을 맺었던 일이 있어요. 내가 중개인이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잘 중개를 해서 계약이 성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후에 늦게 거의 퇴근 직전에 다시 그 잘했던 당사자분들이 모여서 아, 저 그냥 안 사기로 했습니다. 다시 물릴게요. 그리고 파는 사람도 뭔가 감정적으로 좀 기분이 상해 있어서 저도 그냥 그 물건 안 팔게요라고 해서 그냥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그냥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에는 좀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어떤 자리에 불려간다거나, 어떤 그 법적인 일이 발생을 한다거나, 내가 나를 변호하지 못하고 항변하지 못하는 고스란히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요일에는. 이제 28일 토요일을 볼게요. 자, 을의일이죠. 여기서는 을목이니까 정인이 천간에 들어온 부분이고, 이제 해수가 들어왔으니까 여기서는 지지로 편관이 들어왔죠. 자, 해는요, 해자축에 해니까 절지 환경에 병화분들이 놓이는 부분입니다.
토요일에는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현재 사무실이나 어떤 집을 내가 임대료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월세를 못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명매만 유지를 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 토요일에 내가 사무실을 비워준다거나 이사를 할수 있는 다른 새로운 집을 구해서 갈수 있는,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변경될 수 있는, 하나를 떠나보내고 다시 새로운 것을 갈아타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나의 어떤 그 힘이 되는 가족이나 또 든든했던 지인을 한 사람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보내는 거죠. 졸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단절을 당해지는 거, 내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럼 토요일은 조금 슬픈 날이 될까요? 금요일에는 좀 의기소침해지고, 그래도 병화분들은 많이 바빴으니까 하나를 떠나보내는 수순은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얻기 위해서 하나를 비워야 되니까. 이제 일요일 볼까요? 병자일이네요. 병자일이고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죠. 그리고 자일이니까 여기서는 정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자일이니까 태지에 놓인 환경이죠. 병화분들께는. 가족의 일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날 일요일에는 내 나랑 같이 동거하고 있는 가족, 아니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 아니면 친구, 아주 가까운 친구, 나랑 아주 친했던 사람들, 그런 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슈가 될것 같은데, 이게 태지니까 병화분들이 나서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총대를 메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집에서 뭔가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 한다거나 드디어 작정하고 공사 현장에 들어가서 뭔가 일을 준비했던 것을 긍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버린다거나 또 29일에 그 미혼 싱글 남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태지에 놓인 날이다 보니까 자가 이제 그 좌우명유처럼 흡입하는 글자거든요. 이게 끌어올리는 글자예요. 그래서 애인이 생겼으면 했던 분들은 일요일에 좋은 소식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드디어 본인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어려웠던 일들,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고, 긍정적인 실마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매듭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보시게 되면은 계속 이제 좀 조금씩 좀 여러분들께 어두운 얘기로 좀 흘러갔다가, 특히 금요일 날, 토요일, 일요일 중에서 일요일에 조금 회복이 되죠. 고저가 있습니다. 병화분들은 이렇게 운세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조금 읽어보고도 정화 일관으로 또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채팅창 좀 읽어볼까요? 전보 내용들은 즉흥적이에요. 제가 그동안 쭉 해왔던 공식들 머릿속에 있으니까 따로 준비한 건 없어요. 순서만 이렇게 지금 제 앞에 종이로 적어놨고요. 내용은 전혀 준비된 게 없어요. 날짜는 보고 해야 되니까 날짜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볼게요. 어우, 채팅 많네요. 왜 많이 들어오셨어요? 70분이 넘으시네요. 와, 반갑습니다. 발표 면접도 있다. 중요한 주. 아, 네. 어우, 죄송해요. 제가 이해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경금 기다리시는 분들 많군요. 방금 병화 끝냈습니다. 신금은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될까요? 곧 들어갈 거예요, 곧. 박희영님. 네, 정화 시작할게요. 기다리셨죠? 자, 정화 볼까요? 정화. 정해월 이제 끝나가는데. 자, 정해월이지만 임수구간이라고 앞에 언급드렸잖아요. 그래서 임수구간이니까 정화분들은 잘못하면 개그 많이 하실 수 있어요. 몸 개그도 할수 있고요. 평소에 농담 잘안 하셨던 분들도 막 이제 분위기 업시키라고 분위기 메이커가 될 수도 있거든요. 23일 월요일로는 어떻게 돌아갈까요? 경호일부터 이제 시작이죠. 천간 지지에 지금 보시면 천간에 벌써 재성이 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재성인데요. 지금 동그라미 쳤죠? 금기운이 재성이거든요. 여기가 식상, 여기가 재성, 여기가 관성, 여기가 인성입니다. 우선은 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화요일까지 재성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제 편제가 연달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자,
3개씩 제가 이렇게 또 묶을게요. 경호일이 월요일입니다. 오화가 월요일부터 지지에 들어와서 본인의 활동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렇게 걸럭지가 되거든요. 자, 걸럭지 환경에 정화분들이 놓였습니다. 연애운이 좀 많이 올라가요. 싱글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시는 일 활동성 자체가 방해를 안 받아요. 월요일 같은 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어요. 생각대로 진짜 창조되고 이루어져요. 걸럭이라는 것은 다만 이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무조건 다잘 풀린다는 건 아니고, 자기가 정해놓은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을 넘으시면 안 돼요. 그냥 내 업무까지만 하시면 되고, 사업가 분들도 마찬가지. 사장님이라고 해서 모든 것에 간섭하는 걸 좋아하는 직원은 없거든요. 그냥 딱 정해진 선만 지키시면 돼요, 월요일에. 그것만 잘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부러 내 일이 오늘 잘 풀리니까, 아, 내 필대로 뭔가 일이 잘 풀린다. 그러니까, 저 직원 일도 나는 도와줘야지. 저 사람 지금 뭔가 오늘 슬퍼 보이네? 칭찬 듣고 싶어서.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달고 싶어서, 월요일에 그 사람한테 그냥 한마디 더 보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상대방은 싫어할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월요일에. 그러니까 선을 넘지 마세요. 그냥 나 하던 일, 그냥 개인적인 거, 이 선까지만 딱 완벽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 일에는 일부러 나서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만 잘 지켜주면 올해 아무 문제 없어요. 이제 신미일 화요일이죠. 자, 편제가 천간에 들어왔고요. 지지로는 식신이 들어온 날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화요일은 관대인데, 관대지에 놓인 부분인데, 정화분들한테는 화요일이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대라는 거는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된 거예요. 양간하고 좀 틀려요. 음간이 관대지에 지금 처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말 괜찮은 사람, 일적으로, 사업적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요일에 자신이 하는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회의실에서 상당히 잘 먹혀요. 월요일에 회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화요일에 어떤 미팅을 잡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나는 이거 한 방은 강하게 날려야지. 내 카드가 있었는데 그 카드를 보여줄 거야 라고 마음 잡수셨던 분들은 화요일에 자신의 카드를 한번 띄워보세요. 그거 먹혀요. 나의 비장의 무기를, 비장의 무기를 화요일에 한번 상대편 팀에 보여줘야지라고 하셨던 분들, 정화분들은 이게 먹힐 수 있고 실제 먹히고 또 이게 편제다 보니까 크게 움직이거든요. 나한테 날개가 달리는 날이에요. 편제는 또 육신적으로는 또 이제 본인이 공을 쏟는 사람 대상이 될수 있거든요. 아버지도 될수 있고, 시어머니도 될수 있고, 또, 그렇죠. 위에 상사? 위에 상사도 그냥 상사가 아니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날개 달린 상사가 될수 있는데, 이분들이 나를 굉장히 예쁘게 볼수 있어요. 점수를 딸수 있는 날. 여기 제가 적어 드릴게요. 화요일은요, 점수 딸수 있는 날. 지금 뭐죠? 채팅창에 뭐가 우르르 올랐는데, 잠깐만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저블님. 네, 뭔가 이 집이 있었나 보네요. 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화요일은요, 좀 중요한 날이에요. 특히 일적으로, 비즈니스 적으로도 정화분들께서 상대방에게 패를 보일 수 있는 날이지만, 고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분들, 뭐 결혼을 지금 결심하고 있다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도 화요일에는 반지를 내민다거나 꽃다발을 주신다거나,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움직일 만한 어떤 편지를 주고 싶을 때, 화요일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꼭 실천하시고, 나 계속 그 사람한테 마음이 있었는데 고백을 못하고 있었어 하시는 분들은 화요일에 꼭 고백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괜찮은 날이에요. 이날은 고백해도 되는 날이에요. 자, 이제 25일 수요일 보겠습니다. 임신일이죠. 여기서 임신일인데, 관이 들어왔어요. 관이 이제 이틀 연속으로 들어오는데, 정관이 천간에 들어온 날이거든요. 수요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아래로 이제 재성이 들어왔죠. 임신일이니까 정제가 지지로 들어왔고, 그리고 이건 이제 목욕지거든요. 자꾸 연애사에 대해서 언급돼서 죄송한데,
짝이 없는 싱글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조심해야 될게 수요일이에요. 제가 걱정되는 건 다른 게 걱정되는 게 아니고 짝이 없는 사람들은 짝이 생길 수 있고 또 금전이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돈에 대한 것도 같이 들어와요. 이게 무조건 재산만 들어온다고 해서 돈이 들어온 건 아니고 공돈이 생길 수 있어요. 공돈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일적으로 드러나는 날이기 때문에 발표를 한다거나 오디션을 본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의 그동안의 실적과 가치, 그동안 준비해왔던 프로젝트를 보여줘야 하는, 그러니까 증명해야 되는 날이 될수 있어요. 또,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전 조직 사람들 앞에서 이걸 보여줘야 되는 날인 거죠.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라고 수요일에 보여줘야 할수 있어요. 제대로 보여준다면 좋겠지만, 이날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다른 의도로 왜곡되어서 전달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개요일이거든요. 이때가 편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서는 지지로는 편재가 들어왔습니다. 이날이 다행히 장생지예요. 장생지에 놓이는 날인데, 정화분들께서 일적으로 치이는 날이 될수 있어요. 일이 계속 들어와요. 본인의 업무뿐만이 아니라 옆직원 거를 내가 대신해야 될수 있고, 아니면은 그쵸. 저게 장생지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되는 날일 수도 있어요. 이 유가 제가 말을 하는 입을 뜻하는 부분이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글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이게 쓸데없는 일이 좀 들어온다는 거죠. 잡일들, 잔일들. 내가 당장 해야 되는 어떤 주업이 있는데 그 주업 외로 전혀 커리어에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이 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은 좀 바쁜 날, 많이 바쁜 날, 힘든 날.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갑술일인데 여기서 보면은 정인이 이렇게 들어온 날이고 그리고 술일이기 때문에 지지로는 상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술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정화분들께서 마음이 많이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할 수가 있고 꼭 직장인 분들만 얘기 드린 건 아니고요. 예술 활동을 하신다거나 프리랜서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또 가게를 하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금요일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해줘요. 나는 사장인데, 예, 홀에서 뛰고 있는 내 남편이 그날 모든 걸다 해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었으니까. 월화수목 정신이 없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누군가한테 감정적으로 치이는 일도 있었고 굉장히 정신이 없었는데 금요일은 그래서 방전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날은 방전되어 있어서 그냥 누가 시키면 그냥 끄덕끄덕 대답만 하고 그냥 넋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양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요. 양보도 해주고 배려도 해주고 짐도 들어주고 계산도 대신 해주고 장도 대신 봐주려고 그러고 뭐 어려운 건 없어요라고 이렇게 막 주변 사람들이 친절하게 다가와 줄수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정화분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배려를 받으실 것 같고요. 중요한 시험이 있다거나 면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목요일이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사람들은 일적으로 힘들지만 목요일하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 시험 보시는 분들께는 좀운 자체가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리고 24일 같은 경우는 고백을 할수 있는 날이라고 했지만 정화분들께서 이날은 상당히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시험이나 모의고사가 있다 그러면 토요일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죠. 그리고 지지로는 정관이 들어오는 날이고요. 이제 해 같은 경우에는 그죠. 양지가 지났으니까 여기서 이제 태지에 놓이는 날이거든요. 정화분들께서 태지에 놓였어요. 토요일은요, 현실성 없는 일들이 좀 벌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평상시에 어머니, 나한테 사랑을 쏟고 있는 사람, 뭐 어머니라던가, 뭐 위에 있는 어떤 연상의 동업자라던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조금 거리가 있는 내 위에 있는 상사라든가 이런 분들께서 다음 주에 뭐가 일어날 것이다. 너를 위한 어떤 파티가 예정되어 있다. 아니면 연봉 계약을 조금 당겨가지고 할 건데 이번에는 좀 많이 올려줄 생각이야. 아니면 좀더 괜찮은 복지가 있는데 이런 쪽에 제안은 어떠냐고 어떤 제안을 할수 있어요. 흐름을 봤을 때는 정화분들께서 이 임수구간 통과하고 나면은 이제 자월을 맞이할 거잖아요. 그래서 월별 운세 때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이번 주에서는 주말로 갔을 때좀더 좋은 운들이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나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주중도 괜찮지만 주말로 갔을 때 이제 여기서 방향전환이 일어나거든요. 병자일이 곧 다가오잖아요. 더군다나 여기가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는 병자일은 겁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겁재가 들어와서 주변 사람들과 달라진다는 것은 내가 시험에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괜찮은 성적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시험에 따라서는 개인적으로 다 틀려요. 자신의 천성, 가지고 가야 되는 직업과 가까운 어떤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시간이 걸려도 전혀 적성과 안 맞는 시험을 만약에 보신다. 그러면 그거는 시간 낭비일 뿐이거든요. 그냥 시행착오를 겪는 걸로 계속 가실 수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건 일진이에요. 토요일은 어찌됐던 좋은 운이 들어오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끌고 와줄 거라는 거. 그리고 일요일은 병자리라서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경쟁자, 두고 봐야 하는 함께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함께 학원을 다니고 있는 내 동료들, 이 사람들이 나랑 헤어질 수 있는 일이 생겨요. 절지라는 거는 방향을 트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일요일에 누가 아팠어요. 요즘 시국 아시잖아요. 요즘 어떤 지금 시대를 저희가 건너가고 있는지. 누가 아파서 학원이 갑자기 폐쇄가 됐어요. 아니면 등교를 해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월요일부터 등교를 하지 말라는 어떤 통보문이 올 수도 있어요. 단체 생활하시는 분들은 특히 요걸 좀 쫑긋하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 하나가 비껴줘야 될것 같거든요. 일요일에는. 그래서 사업장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거를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자가 물글자이긴 하지만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그 오를 지금 끌고 오는 기질이기 때문에 주말에 출근을 안 하는데 사업장을 잠그고 문을 잠그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한번 그 현장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정화분들에 대해서만 오늘 언급을 드린 날이고 병화분들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화분들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운도 있지만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도 주말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채팅 좀 읽어보고 제가 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무토로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잠깐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 네, 박희영님, 정화일관 명심하겠습니다. 사주분님 너무 감사드려요. 네, 제가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박희영님, 네, 꽁돈, 네, 맞습니다. 네, 을목을 하신 전에 했고요. 을목했고 지금 정화까지 끝났고 이제 무토할 거예요. 브라이언님, 우와, 감사합니다. 저 어떻게 인사드려야 되죠? 브라이언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거, 일본에 계신 분이시거든요, 브라이언 님이. 근데 제 운세 방송 보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힘이 납니다. 불끈불끈. 예. 제가 힘내서 더 잘해볼게요. 오늘 적극적으로 운세 방송 하는 걸 너무 잘한 것 같고. 이거 에나죠?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마이클님 놓쳤어요. 이런. 그 스크롤 앞으로 당기시면은 방송 끝나기 전이라도 볼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앞으로 좀 당겨서 보고 오세요. 그렇죠. 을목일간이기 때문에 을요일주만 따로 하진 않아요. 주간 운세 모두 다 그렇게 해왔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아, 정화일간 취지군이나 좀 있으면 좋겠는데 잘 듣고 있습니다. 아, 취지군. 취직 날짜, 취직원이라.
제가 브라이언님 운세는 제가 지금 바로 생각은 안 나는데, 만약에 오늘 본다 그러면, 정열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요? 정열은 지나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임수가 힘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브라이언님이 어떤 일주인지는 모르겠고, 또 어떤 월지를 깔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사주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정열 구간 이 부분이 12월 초까지 이어지거든요. 보통 취직이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러면 12월 초부터 1월 5일까지 그 달이 있어요. 그 달하고 1월 달 중에서도 그죠? 이제 초거리 진행되면은 1월 5일부터 1월 15일쯤부터 해서 한 3일 정도, 그 다음에 그 뒤에 18일 정도 또 구간이 있거든요. 아마 1월 중순부터 해서 2월 초까지 요때도 한번 노려보세요, 브라이언님. 일본은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체 사주를 봐야 될것 같아요. 좀더 정확하게 보시려면. 1월 빼고는 좋네요, 정화. 정화분들 많으시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할게요. 네. 힘이 납니다. 저물한 모금만 먹을게요. 자부터예요. 지난번에 왜제 운세 영상 할 때도 신축년 운세 얘기할 때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여성분들은 해자축 중에서도 지금 또 해월, 자월, 초월, 또 달도 그렇잖아요. 여성분들은 음운동을 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감정적으로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해자 축월에, 그리고 지금 지나는 기간 자체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사이에 여성분들이 좀더 힘들어요, 남성분들보다. 양운동을 하고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은 음운동을 하거든요. 이분법적으로 또 나눌 수는 없겠지만, 음양을 저희가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약간 여자분들이 조금 더 손해를 많이 보는 편이긴 해요, 이 해자축 구간에. 요거 참고하시고, 나만 안 풀리지 이렇게 또 좌절하지는 마시고요, 요 구간을 같이 좀 힘을 내서 견뎌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경호일부터 시작을 하면 되죠. 무토. 무토는 무자일주부터 해서 또 6가지 일주가 있어요. 경호죠. 그러면 식신상관 중에서 이 금이 지금 월요일부터 들어온 부분이고요.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이제 인성이 지지로 정인이 들어왔죠. 이렇게 또 3개씩 묶을 수가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병화를 빌려서 사는 무토거든요. 그래서 똑같아요, 아까 병화했을 때랑. 여기가 이제 12연성으로는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이거든요. 이 제왕지라는 건 내가 크게 지를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천간에 식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저 식신을 자식 없이 그냥 이제 사업하시거나 일하시는 싱글로 보게 된다면, 내가 일하는 영역에 대해서 힘, 파워가 굉장히 커져요. 근데 이것 때문에 다칠 수도 있고 손해도 볼수 있거든요. 내가 믿는 발등, 죄송해요, 말이 꼬이는데, 내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라고도 할수 있죠. 월요일에 저 운을 보게 된다면, 나의 어떤 표현력, 문장 하나를 잘못 썼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뭐 영을 하나 잘못 적었다거나, 아니면 치명적인 어떤 오타를 내서 잘못된 표현이 상대방에게 건너가서 내가 그것 때문에 손해를 입거나 손실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저 식신은 또 이제 자식으로도 볼수 있겠지만, 내 부하 직원도 될수 있거든요. 조직 생활에서 현재 높은 관리자급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식신이 내또 아랫사람이 될수 있으니까, 아랫사람의 어떤 일적인 실수, 어떤 부상, 운동선수로 치면 저기 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작게 다치거나 작은 손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월요일부터.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또 커버하시느냐는 무토분들의 능력이죠. 월요일날 잘해보려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돈을 하나, 공을 잘못 붙여서 더 붙인다거나. 그럼 이제 24일 볼까요? 화요일은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요, 지지로는 겁재가 들어왔어요.
있고 쇠지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풀리는 날이에요. 화요일은 월요일에 어떤 실수가 일어났다면 그것을 만회할 수가 있고 또 능력으로 나의 그 변호를 할 수 있는 이런 언변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해서 커버할 수 있어요. 월요일의 일은 여기서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여기서 떨어졌다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제왕지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제왕지는 돈을 벌 수 있게끔 내가 그만큼 크게 벌리는 거니까 판을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에는 나쁘지 않아요. 무토분들이 그만큼 왕성하게 힘을 쓸 수 있는 날이고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임신일이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또 재성이 들어왔죠. 편재가 들어왔어요. 편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환경적으로는 무토분들이 병지 환경에 놓였어요. 자, 활동이 조금 위축됩니다. 언제? 수, 목, 금. 활동이 위축돼요. 이분들이 양간이기 때문에 뭔가를 하기로 했어요. 뭐 데이트를 하기로 했다거나 개인적으로는 아니면 어떤 판을 키워서 내가 사업을 벌이려고 했던 것이 있는데 집을 예를 들어서 열채를 짓기로 했어요. 그런데 수요일에 어떻게 결제되냐면 아 열채 다 짓지 말고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다섯 채만 짓자. 감소하는 거죠. 감액시키고 감소시키고 직원도 많이 뽑았는데 그 중에서 다섯 명을 출근시키지 말자. 그냥 자르자. 여기서 이제 감원을 시킬 수도 있어요. 내가 사업가예요. 어떤 그 사장님이고 대표님이세요. 지점을 여러 개 버리기로 했고 합병도 하기로 했고 실제로 어떤 회사를 인수했어요. 큰 업체를 인수했어요. 기울어져서 우리가 아직 파워가 있으니까 좀 더 잘해보자 라고 해서 작은 회사를 이제 합병을 시켰는데 수요일에는 결국 10명 다 살리지 말고 5명만 우리가 쓰고 나머지는 안타깝지만 해고를 시키자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뭐 주주총회 같은 것도 열릴 수가 있겠죠.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신유술이 줄이는 거예요. 가을 글자거든요. 이 세 개가 그렇게도 오늘 해석할 수 있어요. 내보내는 거죠. 돈을 쓰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굴리는 거죠. 좀 더 현실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무토분들은 좀 냉정해질 거고 냉정해진다는 게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좀 돈밖에 모르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좀 약간 냉정해지고 커피를 사거나 밥을 잘 샀던 무토분들이 있다면 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안 살 것 같아요. 나 돈 없어요. 시간 없어요. 이러면서 적당히 거절하고 내칠 수 있습니다. 그럴만한 용기가 없었던 분들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는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없는 것들은 돈 나갈만한 구멍들을 자릅니다. 목요일은 어떨까요? 개요일이죠. 이 개수가 정제가 천간에 들어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점점 갈 거긴 한데 이제 유라는 것은 상관의 지지에 들어온 부분이고 그리고 환경지로서는 무토분들께서 사지죠. 이게 병사매로 그러니까 사지에 놓이는 건데 사라는 것은 에너지가 완전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무토일간들 입장에서 별로 본인에게 들어오는 그 이득이 될 만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온다기보다는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없고 내가 실제로 나서서 한다고 해서 좋은 소리를 듣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요일에는 가급적이면 선을 지키는 것이 좋아요. 그냥 차단. 필요없는 어떤 요청이 들어왔다. 그거 꼭 오늘 해야 됩니까? 이게 회사에서 그렇잖아요. 요청이 들어왔다. 타팀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냥 자르는 거예요. 오늘 할 거 아니니까 내일 해도 되니까 제가 내일 해드릴게요. 이게 탁탁탁탁 커트 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유일이기 때문에 개요일이기 때문에 정제라는 것은 내 몫이에요. 온전하게. 내가 가져야 되는 내 몫을 생각해야 되는 날이고요. 그런데 에너지가 사지에 놓였잖아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날 들어오는 것들이. 예. 그냥 스쳐가는 거죠. 해줘봤자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래서 이날은 반사시키세요. 반사. 다 해줄 필요 없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날, 뭐 남편이나 아니면 부인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피앙세가 어떤 메시지를 주잖아요. 전화로 뭐 사랑해? 아니면 뭐 좋아해? 어떤 애정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이날은 굉장히 냉정해질 수 있어요. 수, 목, 금 다 그래요.
특히 목요일이 제일 심할 것 같아요. 그럼 금요일은 어떨까? 금요일은 갑술일인데, 자, 관이 들어왔죠.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이제 술일이니까 비견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화의 무덤이 바로 저 술일이거든요. 무토도 역시 임묘를 하는 자리예요. 자, 편관이 들어왔죠. 관적인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관적인 일이 임묘를 당하게 됐어요. 내 입장에서. 회사에서의 일들, 또 사업적인 일들, 이런 부분들이 저기 술일이다 보니까 답답하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기 관적인 일이 나한테는 지연되고 보류되고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배달사고 원래 했던 말이 A라면은 B로 바뀌는 일이 생기고 또 사장님이 갑자기 하지 말래요. 내가 추진해왔던 이번 주 중에 일이 이제 금요일이면은 딱 이제 다음 주 출근하기 전까지 이날 휴일이니까 그냥 퇴근하면 되는데 임묘지다 보니까 이날 환경이 했던 말과 달라지고 또 내가 했던 마무리가 잘 안되고 계속 지연되고 좀 방해받는 일들이 많아요. 중간중간에 막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어떤 일의 그 절차를 무시하고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관이다 보니까 저게 남편분들한테는 사회에서의 어떤 그 융화력이 될 수 있거든요. 나 혼자만 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온전하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건데 계속 뭔가 동문서답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일적으로. 그래서 꼼꼼하게 잘 확인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나한테 들어온 것도 제대로 팩트를 확인하시고 내가 이쪽에서 답을 줄 때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일을 하실 때. 그래서 금요일에는 계속 크로스 체크 잘 하시라는 게 이날 운이고요. 결국 자기 선을 지키는 거죠. 이번 주 중에 지금 테마 자체가 부터분들은 너무 퍼주지 말라는 거, 그리고 냉정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선을 탁 자를 수 있다는 거. 오히려 그게 맞게 가는 거예요, 운 쪽으로.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어떨까요? 을의 일이죠. 자, 정관이 들어온 날이고 천간에 그리고 해일이니까 자, 여기서 편재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흐름이 또 바뀌었어요. 이제 병화 때처럼 절지 환경에 무토일관 분들이 놓이는 부분인데, 토요일, 일요일을 꼭 휴일로 보시기는 힘들죠. 요즘 일하시는 분들이 로테이션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내 직업이 바뀔 수 있고, 하는 일이 갑자기 바뀔 수 있고요. 또, 방향이 바뀔 수 있어요. 회사를 떠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토요일까지만 일하고 토요일에 바로 이제 새로운 회사로 출근을 결정을 해서 바로 새로운 곳에서 일을 시작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이 토요일에.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한 스타트가 시작될 수 있고 또는 기존 회사에 대한 라스트 데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토요일에 그런 흐름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해 자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또 태지가 되는 거죠. 하는 일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은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관적인 거니까. 커뮤니티가 다시 시작돼요. 내가 있었던 곳을 탈퇴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뭐 10년 동안, 20년 동안 내가 몸담았던 어떤 취미활동 동호회, 뭐 그런 스윙댄서라던가 어떤 댄스 동아리가 있었는데 드디어 거기를 졸업을 하고 이제 안 가게 된 거예요. 토요일부터.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제 병자일 일요일을 보게 된다면 병화가 여기서는 편인으로 천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자일이니까 정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병화분들께는 태지환경이 놓인 거죠. 현장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부터 다른 현장으로 바로 출근을 해라고 연락을 받아서 실제로 거기로 갈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출근. 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괜찮은 일이 또 일어날 수가 있는데 저게 태지 환경이다 보니까 말만 무성할 수 있거든요. 아 거기는 뭐
똑같은 돈을 주는데 시간이 좀덜 일할 수 있는 곳이라더라, 좀 편한 곳이라더라, 이런 뜬소문들, 거짓뉴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에 대한 일들이 계속 본인들의 그 정보에 오르락내리락 할수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은 조심해야 될게 확실한 것만 믿으세요. 정말 확실한 거. 내가 본 것만, 확실한 것만 듣고 그것만 믿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팩트고요. 병화분들도 신체적인 에너지는 좀 많이 떨어지죠. 그거 참고하시고, 이제 또 채팅방 읽어보고, 아니, 병아리, 저기, 무토예요, 무토. 죄송해요, 무토. 무토분들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기토로 넘어갈게요. 자, 제가 왜 머릿속에 자꾸 병아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잘 적어놓고. 어쨌든, 무토일관분들은, 확실한 것만 들으시고, 내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처로, 대안으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프거나 병든다거나 이런 거는 좀 보이지 않는데, 다만 활동성만 이번 주 중에 좀 위축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넘어가고, 기토죠. 별일 없으니 채팅창 좀 읽어볼게요. 아, 별 얘기 없었네요. 바로 그냥 기토로 넘어가 보겠네요. 제가 앞에 종이를 놔두는 이유가 컴퓨터 화면이 잘안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종이를 보면서, 아까도 그래요. 아까도 무토 잘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병화 단어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실수 안 할게 위해서 종이를 한 번씩 봐요. 자, 기토죠. 아, 어느 분이셨지? 그 상담 때 저한테 제가 정화인간인 줄 알고 계속 방송을 봤었다는 분 계시더라고요. 저 기토예요, 저는 기축일주라서 기토일간입니다. 제가 어떤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정화는 아니고 제 주변에 지인들이 정화가 많다 그랬었고요. 정화, 경금 뭐 이런 지인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기토입니다. 경호부터 할까요? 기토가 이제 생기지 않았나요? 저딱 봤을 때. 기토일관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천간에 월요일부터 상관이 들어왔고요. 자, 지지로는 편인이 들어왔죠. 그래서 환경지로는 걸럭정경이 보이는데, 월요일에 굉장히 활약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도 그렇지만, 개인적인 회사 지금 차리고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기토들도 뭔가 일을 좀 판을 키울 거예요. 월요일은 또 칭찬을 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칭찬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조심해야 될거 뭐냐면, 하는 말이 필터링이 안 되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말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위험한 말도 있겠죠. 내 감정적인 말들,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는 안 되는 표현들. 너왜 그렇게 못생겼어? 이런 게옆 직원한테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어요. 아, 나 혼자 직거래 본 거예요. 나 혼자 말해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잘못하면은 옆 직원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혼잣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잠깐만요. 뭐가 지금, 뭐예요, 저거? 아, 박희영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뭐가 올라왔어요. 10,000원의 후원, 고맙습니다. 힘이 납니다. 아까 보라연님에 이어서 또두 번째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힘내살게요. 갑자기 힘이 불끈불끈 나는데요? 자, 어쨌든 23일 뭐라고요? 내 마음의 소리가 튀어나올 수 있다고요. 딕션이 괜찮은 배우들은 상관이 없는데, 일반인들은 이게 조절이 잘안 되잖아요. 저도 가끔 막 혼자서 말할 때가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옆에 바짝 붙어있는 어떤 직원이 있으면 하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조심해야 되는 날로, 좋은 게 아니고. 우리 기토들은 일 잘하니까 믿을게요. 자, 24일 화요일을 볼까요? 이날은 조금 달라요. 식신이 올라왔어요.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비견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화요일은 관대제도였어요. 제가 남자 여자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남자분들은요, 이날 여직원들한테 굉장히 대화가 잘될수 있어요. 내가 이제 여성들의 어떤 대변인이 된 것이냐, 대화가 잘될수 있고,
여성분들은 또 어떤 날이냐면, 이날 화장이 굉장히 잘 먹을 수 있고요. 또, 자기 인물 됨됨이하고 상관없이 여성미가 굉장히 뿜뿜할 수 있어요. 갑자기 막 치마가 입고 싶어진다거나, 평상시에 그 주말에 어떤 화장품을 질렀는데, 이날 딱 하고 나간 거예요. 립스틱도 이렇게 좀 자기 색깔에 맞게. 그래서 매력적으로 볼 수가 있고, 남자분들은 매력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날. 또, 이 상간식신이 여성분들에게는 아이의 일도 해당이 되거든요. 천간에 들어온 게 지금 상간식신이면 아이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가 있는데, 내 아이가 갑자기 학교에서 되게 괜찮은 성적을 받은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에. 그래서 또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 입장인 남녀노소 공통으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준비된 사람들. 어떤 환경에 놓여도 내가 무슨 일이든지 찾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서바이벌 게임에 던져진 사람들이라면, 이게 어떤 게임의 그 가상세계라고 본다면, 월요일, 화요일에 개토분들은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낼수 있어요. 괜찮은 부분이죠? 어쨌든 사회생활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수요일은 임신일인데, 재성이 들어왔거든요? 뭔가 크게 움직이실 것 같아요. 수요일, 목요일 연달아서 그래요. 근데 일단 수요일 보게 되면은 정제가, 글자가 좀 찌그러져서 다시 적을게요. 여기서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로는 상관이 들어왔거든요. 이날은 기토분들이 목욕지향경이 되는 날이에요. 짝이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토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매력이 단점을 덮을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토분들이 좀 아무 생각이 없다가 이 사람한테 내가 마음이 간다라고 흔들릴 수가 있고, 이게 회사 생활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어떤 게 되냐면, 사람으로 어떤 매력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사업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건드리면 굉장히 매출이 잘 나올 것 같아. 굉장히 괜찮은 사업일 것 같아. 라고 매력적으로 내가 퐁당 빠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원숭이 글자이기 때문에 감춰진 이면을 내가 발견을 못할 수 있어요.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의를 하시고, 본인이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내가 하나를 놓치고 볼수 있기 때문에 수요일은 반쪽짜리 정보만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매력,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요거 참고하시고요. 이제 목요일입니다. 개요일이 들어왔어요. 편재가 들어왔고요. 수요일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토분들께 천의기인 글자가 또 들어있잖아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하시라는 거고. 어쨌든 목요일은 개요일로서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날은 기토분들 입장에서는 장생지환경에 도는 날인데, 내가 신경을 써야 하는 대상이 하나가 더 생길 수가 있고, 더 들어올 수 있고, 또 본인에게 필요할 수 있는 어떤 그 플러스 될수 있는 일. 아무 생각 안 하고 옆직원의 일을 도왔는데,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커리어 쪽으로 도움이 되는 일로 평가가 될수 있고, 또, 이걸 콜센터로 이제 비유를 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미친 듯이 그날 이제 막 전화가 들어온 거예요. 전화가 들어왔는데, 내가 잘 받았어요. 잘 받았는데, 목요일에 저게 장생지다 보니까, 평상시에 뭐 200콜을 받았던 사람이 전화를 50콜, 80콜 더 받은 거예요. 그만큼 여기서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활동 자체도 편재가 들어온 거지만, 이 유가 말을 나는 입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정예월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생의 환경이 들어오게 되면은 신이나 유나 경금이나 신금이나 어떤 씻겨지는 역할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보면 임수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 자체가 12월 초까지 이어지니까 기토들이나 무토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방해되는 일을 거둬지는 부분도 있고, 또 위기에 닥쳤던 것들도 비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 같은 경우는 그냥 일진이지만, 제가 조금 더 제가 들어가서 얘기를 드리자면, 내가 활동한 만큼 분명히 도움이 돼요. 아까 다른 일간들 할 때는 선을 넘지 말라 그랬잖아요. 도와줘봤자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고. 그런데 목요일은요, 내가 알고 하던 모르고 하던 간에 했던 것들이 전부 나한테 부수입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거죠. 오늘은 버퍼링에서 좀 좋네요. 자, 어쨌든 27일 금요일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갑술일이고요. 기토일간 분들께는 정관이 들어왔고, 천간에, 그리고 술이라고 해서 이제 지지로는 겁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술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장생지가 지났으니까 양지 환경에 기토분들이 두고 있는 건데, 금년은 좀 편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막 창조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냥 묻어가셔도 되고요. 그냥 배워도 월급으로 계산이 되는 날이에요. 그냥 누군가한테서 그대로 이어받는 날이에요. 일 자체를. 그리고 술일이다 보니까 요거 이제 내가 기댈 수 있는 어떤 환경도 될수 있거든요. 누군가가 대신 나의 일 못하는 부분을 커버도 해주고 또는 지켜주는 역할도 해요, 실제로.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로 티가 나지 않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뭐든지 용서가 되는 날. 용서가 되는 날. 심지어 일을 하지 않고 쉬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의 가족들이 별 잔소리 하지 않고 넘어가는 날. 그게 금요일이에요. 그만큼 애땜이 되는 날이에요. 또 토요일, 일요일 볼게요. 이제 해자축 또 새로운 흐름으로 넘어가는데, 천간으로는 을해일이라서 편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해일이니까 지지로는 정재가 들어온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양지 환경이 끝났으니까 기토일간 분들께는 태지 환경으로 들어왔거든요. 토요일에 출근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떤 조직뿐만이 아니라 뭐 연극 배우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드라마에 출연하신다거나 아니면 가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작가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는 토요일에 일을 따낼 수 있는 새로운 계약을 따낸다거나 새로운 행사, 홍보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면 태지거든요. 태지. 태지인데 그 일이 이게 편관이다 보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 기획사 쪽 일이라던가 아니면 별로 탐탁지 않은 내가 별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어떤 배우 아니면 어떤 동료 가수 그 사람과 같이 행사를 떼어야 될수 있는 일도 돼요. 토요일에. 또 가게를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다지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거래처 직원인데 토요일에 방문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탐탁지 않지만 어쨌든 일적으로는 해야 되는 것들이 인연이 되어서 운영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운영하는 부분에서. 1월은 어떨까요? 병자일이죠. 자, 병화가 일단은 들어왔네요. 천간으로는 그러면 정인이 들어온 부분이고요. 죄송해요. 채팅을 조금 이따가 읽을게요. 제가 이거 마무리하고. 자, 자일이에요. 자는 여기서 편재가 지지로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이제 양지 태지 끝났고 자가 들어왔으니까 자에 놓였으니까 기토일간 분들은 절지 환경에 놓인 날이에요. 일요일이. 정인이 들어왔다. 정인이라는 것은 학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을 도와주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게 기토일간 분들께 들어왔는데 내가 환경적으로 절지에 놓였단 말이죠. 그동안 나한테 아주 달콤한 말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떠날 수 있어요. 혹은 드디어 나를 끌어갈 수 있는 윗사람, 위의 선배, 이런 사람들이 물갈이가 되는 거죠. 토요일에 분명 일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하시는 쪽으로 좀더 대입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물갈이가 돼요. 물갈이라는 거는 드디어 내가 그 조직에서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운이 갈아타진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어떤 위탁 가정에 있었다거나, 어떤 커뮤니티에 몸을 담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나와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분들과 드디어 이별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계약이 종료가 되어서 종신계약처럼 있던 계약이 끝나서 깃털감분들이 졸업을 하는 행태가 될 수가 있어요. 일요일은 좀 결정적인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일진으로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넣어봤고요. 이제 채팅창 좀 읽어보고, 이제 금일간으로 넘어가죠? 자, 드디어 경금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채팅창 읽어볼게요. 좀 한숨 쉬고, 경금으로 넘어갈게요. 잠시만요. 아, 사조부님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아, 네, 박희영님 밑에 거부터 쭉 볼게요. 아이고, 80분 넘게 들어오셨네요. 아, 괜찮아요. 어차피 이거 자르고 또 편집본 올릴 거라서 괜찮습니다. 네. 김성호님 감사합니다. 이정숙님 고맙습니다. 아, 네, 개인으로는 지금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같은 기토일간으로서 응원 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또 뭐가 올라섰네요. 86의 필로그님. 후원 감사합니다. 힘납니다. 네, 좀 이따 또 힘내서 또 나머지 일도 또 계속 해볼게요. 아, 네, 기우유주 분이세요? 아, 네, 힘내십시오. 사조불님, 쉬셔도 돼요.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주인군님 언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자, 아, 경금 또 해야죠. 이현주님, 경금일간. 네. 기다리셨으니까, 이제 또물한잔 먹고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 웬일이에요. 오늘 너무너무 진짜 감사드려요, 여러분.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귀를 쫑긋쫑긋. 자, 이제 경금하겠습니다, 경금. 23일부터 29일까지고, 그렇죠. 경신인 게 이제 몇개안 남았어요. 자, 23일 월요일부터 이렇게. 정해월인데 지금 현재는 임수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경금일간 분들께는 아무래도 식상 쪽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되겠죠. 경호 어떻게 될까요? 자, 경호일입니다. 월요일이고 비견이 일단 천간에 들어왔고요. 이제 관이 들어왔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경호일이다 보니까 사오미의 사가 장생이 되거든요. 경금일간 분들은. 그러니까 여름에 이미 가을 글자가 들어온 부분이고, 경금은 원래 가을에 이 신유술 있잖아요. 요거. 요때 금의 그 기운이 굉장히 왕성해요. 일진이지만 여기서는 목욕지가 돼요. 목욕지가 되면은 경금일간 분들 본인도 그래요. 본인을 포함해서 비견이거든요. 내 사람들. 나의 소중한 사람들 포함해서 나까지 해서 감정적으로 좀 들뜰 수 있어요, 월요일에. 그리고 팩트만 보고 수학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 수치만 보고 일하셔야 되는 분들은 월요일에 좀이 집중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불안한 거죠. 이 목욕이라는 기운 자체가 안정화된 기운이 아니고 불안한 거거든요. 불안해질 수 있어요. 평상시에 잘했던 어떤 오전 업무가 좀 성적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계속 집중이 안 돼가지고 연타로 계속 커피만 막 홀짝홀짝 마실 수 있고 그리고 꾸중도도 들을 수 있어요. 오후 되면 이제 집중도가 점점점 낮아지니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 오늘은 좀 일이 안 되는 날이구나 당 충전을 좀 해야 되겠구나 해서 달달한 거좀 드시면서 좀 쉬어가세요. 목욕이니까. 근데 신비를 보겠습니다. 화요일이고요.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정인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에요. 목욕 다음이니까 관대지에 놓이거든요. 경금 일반 분들이. 같이 경쟁하고 일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공간을 쓰고 있는 회사 동료들, 이분들과 저게 관대에 놓였기 때문에 좀 잘해보려다가 내가 어떤 일적인 실수, 아니면 말 실수, 표현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실수, 생각지 않고 내뱉었던 말들이 큰 파장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꾸중을 듣는 것과 화요일에 꾸중을 듣는 것 중에서는 이 화요일에 있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공식화가 될수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월요일 퇴근 전에 내고 갔던 문서가 뭔가 한 장이 빠져서 상사에게 화요일날 혼나는 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은 그건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저지른 것 자체가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화요일은 달라요. 화요일은 내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날 처음부터 이날까지 했던 것이 이날 터지면 다행이죠. 화요일 안에. 그런데 그 뒤에 터지게 되면은 고질적인 문제가 터진 거기 때문에 본인 진짜로 혼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심한 써 같은 걸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날은 나의 실수가 실책이 공식화가 될수 있는 날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거기다 미잖아요. 종결이 안 되는 글자거든요. 저 미라는 글자가.
끝이 안 나는 거죠. 이번 주 중에 계속 그 말이 돌고 돌고 씹히고, 회의실 갔는데도 그 얘기가 또 나오고, 점심시간에도 그 얘기가 또 이슈화돼서 나오고, 경금일간 네가 그랬다며? 이러면서 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구설수가 돌고 돌고 돌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24일은 고른 날입니다. 그냥 날이 그런 거예요. 이제 25일 수요일은 어떨까요? 임신일이죠. 자, 뭐좀 밑줄 친거 지울게요. 자, 임수예요, 임수. 여기서는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요. 비견이 지지로 들어왔어요. 신유술 흐름으로 가죠. 금이, 금기운 자체가 왕성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때부터는 걸로. 그리고 이제 요가 제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쇠가 됩니다. 식신이 들어왔어요. 식신이 들어와서 금일간 분들한테는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표현을 할수 있는 거니까. 표현을 하고 돌출할 수 있고, 또 이제 환경지 자체도 걸룩지다 보니까 천간에 들어온 글자를 보고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다른 쪽으로 또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일진을 봤을 때는 방해를 안 받아요. 내가 하는 일, 예술 영역, 또 사업적인 일, 그리고 연애적인 어떤 개인사, 연애를 좀 하고 계신 분들, 뭐 남자 여자 다 통틀어서 괜찮아요. 수요일에는 데이트 신청하게 되면 데이트 그대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일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승인을 올렸어요. 비품 구매를 해서 올렸는데, 다른 데 같으면 어떤 예산 때문에 뭐 잘리기도 하고, 다시 수정해서 올리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수요일에는 기한서 올린 것도 그대로 잘 넘어가고, 사업 계획서도 잘 되고, 그리고 어떤 그 바이어라든가 뭐 거래처 분들도 별말 없는 날 있잖아요. 별 얘기 없는, 별 트집을 잡히지 않는 날.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날. 그런 날이 바로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없는 날. 그럼 목요일은 개요일인데,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이제 겁재가 지지로 들어왔어요. 자, 환경지로는 경금일간 분들께서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이날은 또 아까 기토일간 분들한테 했었던 그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게 상관이 올랐잖아요. 상관이 올랐는데, 좋긴 좋은데, 좀 자유분방해 줄수 있어요, 전날. 경금일간분들이. 막, 그런 거죠. 일할 때, 이렇게 귀에 뭘 꽂고, 자기 혼자서만 마음속으로 노래를 부르면 되는데, 하다가 막, 흥얼흥얼 혼자서 막, 혼자 막, 사무실에서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멜로디를. 그래서 옆 사람들이, 뭐야, 뭐뭐시 무슨 좋은 일 있어? 이러면서 막 물어보기도 하고, 본인은 깜짝 놀라서, 아, 아니요, 그냥 혼자 해봤어요.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고. 또, 이게 유가, 아까 입을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을 하는 입. 그리고 이제, 그게 주변에서 볼 때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에너지거든요. 그리고 제왕지잖아요. 굉장히 왕성하게. 이날 어디 가든지 경금일관 분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냥 숨만 쉬어도 눈에 띄어요. 회식 자리에서 탁 앉아있는데, 이상하게 경금일관 얼굴에서 빛이 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요즘 얼굴색이 너무 좋아 보여요. 이러면서 막 한마디 거둔다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지내는 경금일관 분들인데, 사장님이 경금일관 분들 막콕 찍어서, 뭐뭐씨 요즘 일은 잘 돼가지? 이러면서 말을 시켜본다거나, 존재감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이목을 끌만한 어떤 일이 이 하루에 몇번 생길 수가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그래서 목요일에는 인기가 좀 높아질 거예요. 안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왕지라서 한번 제가 응용을 해봤습니다. 이날은 빛이 나는 날, 인기가 상승하는 날. 안 좋은 쪽으로 인기 몰지 마시고요. 막 몸개가 하신다거나 복도에서 갑자기 넘어진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가급적 조용한데 좋은 쪽으로 인기를 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27일 금요일은 갑술일이잖아요. 이제 또 보면은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여기서는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와서 환경적으로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갑목일에 경금이죠, 경금. 아, 죄송해요. 말이 좀 혼났는데, 경금일간 분들이 이날 재성이 들어왔잖아요. 이날은 해결사가 될수 있어요. 27일 날. 이날은 이 술토가 마지막 기회인데, 아직까지는 경금일관 분들이 좋은 쪽에 어떤 파워가 있어요. 좋은 쪽으로.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경금일관 때좀 어른스러워 보이는 날이 될것 같아. 이게 쇠지라서, 거기다 이제 그 편제니까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은 뭔가 해줄 것 같은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고, 있어 보이는 사람. 뭔가 저 사람 옆에 가면은 커피도 뭔가 향이 더 많이 날것 같고, 왠지 그 있잖아요. 왜 싱글인 분들이 경금일관 분들 옆에 가면 왠지 애인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좋은 기운을 받을 것 같은, 풍수적으로 좋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비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이날만큼의 인기는 아니지만 조용히 뭔가 이제 방향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조직에서. 네, 경금일관 중입니다, 지금. 자, 이제 주말 남았죠. 28일 을의일 보겠습니다. 정제가 편관에 들어왔고, 이제 해일이기 때문에 해자 쪽으로 또 기운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다행히 토요일이죠. 정제가 들어왔는데 병제가 들어왔어요. 내 애인이 아플 수도 있고요.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저게 부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 재성이라는 건 활동성이에요. 내가 움직이는 거. 근데 그게 위축이 돼요. 좀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고질적으로 아팠던 부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아픈 부위가 올라오는 거예요. 치통이 있다거나. 저 을이라는 게 휘어져 있잖아요. 어디로 이렇게 튈지 몰라요. 거기다 경금일관 분들께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날은 그동안 무시하고 있었던 그 부위들, 뭐 치과치료도 있겠지만 고질적으로 아팠던 어떤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이 아파서 결국은 치료를 받으러 갈수 있고, 진찰을 받으러 가거나 아니면은 금전에 대해서도 결국은 내가 돈을 쓰게 되는 날이에요. 아프지 않더라도. 나는 건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토요일에는 돈을 쓰게 되는 날. 의료비로 쓰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어쨌든 간에 집 밖으로 나가서 돈을 쓰고 들어오는 거죠. 인출을 하고 누군가한테 돈을 보내거나 송금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어쨌든 돈이 나갑니다. 에너지가 나가는 날이에요. 그럼 이제 29일 일요일은 병자일입니다. 자, 화가 들어왔죠. 관성이 들어왔습니다. 병화니까요. 천간에서만 편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일이기 때문에 이제 병사묘의 사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자는 저 수니까 여기서는 아까 토요일 같은 경우는 식신이 들어왔었고 해라서 여기서는 이제 상관이 들어오는 거죠. 지지. 편관 상관 들어왔었고 경금일관 분들께 사지 환경이 놓이게 됩니다. 일요일은 이런 날이 될것 같아요. 강압적인 폭력에서 드디어 해방이 되는 날. 여성분들 중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거나 어떤 폭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가정에서. 그런데 일요일에는 그것과 작별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진이지만 드디어 폭력적인 남편이 개과천선했다거나 아니면 드디어 관계 개선에 필요한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거나, 혹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그동안 직장에서 엄청 폭력적인 상황, 부당한 상황 때문에 힘들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일요일에 드디어 퇴사 결정을 하시게 되는 거죠. 가족들과 협의를 했는데, 그러면 너 다른 직장 구해도 될것 같아 라고 가족회의에서 받아들여져서 그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힘든 어떤 그 커뮤니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에너지의 전환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그 상황이 더 괜찮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경금분들은 어쨌든 인기가 높아질 것 같고, 인기가 없더라도 사람들이 나에게 시선을 집중할 만한 일이 생길 것 같고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내 환경적으로 변화가 들어온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채팅창 또 읽어보고 이제 또 신금일관 넘어가 볼게요. 자, 방송 끝나고 나면 또 편집본 올릴 거고요. 그첫 댓글에 이제 상담실장 링크랑 타임라인 쭉 올려놓을 테니까 그 타임라인 숫자 클릭하시면 본인이 원하는 일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읽어볼게요. 아, 목일관은 네, 훨씬 지나갔고요. 이제 신금할 거예요. 아, 이해라님 감사합니다. 정확했어요. 반 맞으면 많이 맞는 거예요. 왜냐면
계절적인 부분 다 무시하고 그냥 일간 위주로만 한 거니까. 술 먹는 거. 사조분이 죄송해요. 내가 웃어가지고. 자, 그럼 이제 볼까요? 재미로 들으세요, 재미로. 제 운세 방송은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 신금입니다. 신금일간 분들도 여섯 가지 일주가 있으실 건데, 이거는 음일간이거든요. 제가 또 아까 전에 헛소리할 때 제가 종이 좀, 종이를 신금으로 딱 묶여놓고 제가 할게요. 요렇게, 요렇게, 세 개씩 묶어서. 자, 정여울이고요. 지금 현재 임수가 힘을 쓰고 있는 구간입니다. 12월 초까지 계속 될 거고요. 경호일, 월요일에 23일. 자, 겁재가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4, 5, 미. 자, 여기서 음간이기 때문에 달라요. 네. 오는 병지 연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신금일간들이. 신금일간 분들이 이번 그 정유월 구간에서 나쁜 건 아닌데, 23일 그냥 일주일만 봤을 때는요, 이날 주변 사람들과 협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손해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에너지적으로 많이 다운되어 있어요. 월요일에.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제 신나게 또 출근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억지로 이제 어떤 뭔가를 개선을 하려고 힘을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가 자신을 단련하는 불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금기운은요, 불이 있어야만 그릇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 저 병지 연경도 나쁜 건 아니거든요. 노력을 많이 하는 과정이고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월요일은 나쁜 운은 아니에요, 절대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많이 용을 써야 하는 날이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시키지 말고 월요일은 직접 하셔야 돼요, 모든 것들을. 직접 해야 좋아요. 직접 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시켰을 때 어떤 문제들이 터질 수 있다는 얘기죠. 서류를 전달하는 일이라던가, 은행에 가서 뭔가 그냥 처리만 하면 되는 일인데, 꼬여요. 다른 사람 시켰을 때. 그래서 반드시 월요일에는 직접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오라는 글자는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글자이기도 해서, 반드시 내 주변 사람들, 뭐내 부하일 수도 있고, 내 옆에 동료 직원일 수도 있고, 그냥 갖다 꽂아서 통장 정리만 하면 되는 건데, 내 동생에게 맡겼다거나, 내 자매에게 맡겼다거나, 근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오다가 통장을 흘렸다거나, 통장이 앞으로 이렇게 잘못 넘겨져서 앞부터 이렇게 이상하게 찍혔다거나,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찌그덕하고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직접 하셔야 좋습니다. 월요일에 모든 업무 처리, 비즈니스적인 일들은. 이제 화요일을 보겠습니다. 신미일이고요. 자,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미라고 하는 편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미일이기 때문에 이날은 신금일간 분들께 쇠지의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월요일이 나쁜 날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표현을 좀 그렇게 한 거지 나쁜 날은 아니에요. 왜냐면 천일 개인 글자도 이제 아시겠지만 인오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자, 화요일은 어찌됐든 쇠지인데, 월요일에 직접 하면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이걸 넘어서서 내가 나서서 막 이렇게 수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그냥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만으로도 해당 장소에서의 일 처리에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운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회사의 본부장이라든가 어떤 회사의 상무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은 회사의 오너일 수도 있잖아요. 대표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직원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입장이 있으시겠지만 화요일에 그냥 내가 있기만 해도 현장에 있는 연로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고 젊은 사람이 딱 신미일간 아니면 신금일간 분들 혼자 자기가 젊은 사람인 거야, 그 조직에서.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해당 현장 상황에 정리가 되고, 전산을 못하더라도 젊다는 거 하나로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나이가 좀 있는 신금일간일 수도 있죠. 화요일에 그냥 그 자리에 있는데도, 있는 것만으로도 돌아가는 상황에 플러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숨 쉬는 공기만으로도 플러스 알파가 되는 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날.
그래서 고마워합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고맙다는 인사, 뭐 커피 아니면 뭐 우유, 두유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요. 쿠폰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선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더 정확한 건 감사 인사가 이날 들어올 수 있죠. 화요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유술 또 흐름이 바뀌었는데 수요일은 어떨까요? 수요일은 수요일은 자, 식상의 자리가 수거든요. 여기 수인데 자, 천간에는 우선 상관이 들어온 날이고 임신일이니까 지지로 겁재가 들어왔습니다. 사오미의 구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신유술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거든요. 여성분들 중에서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저 상관식신이 자식이 되죠. 그런데 내 아이가 좀 이날 말을 함부로 할수 있어요. 싱글일간 분들이 엄마라면. 그러면 그냥 일반 남자나 싱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저 상관성이 내 직장 일에 대한 부분을 또 건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좀 부정적인 뜻이긴 한데 욱할 수 있는 날이에요. 잘못하면. 수요일이 욱할 수 있는 날. 그 밟으면 꿈틀한다고 이날 강한 카드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늘 싱글일간을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직장인. 정말 그 사람만 안 봤으면 내 직장 생활에 꽃이 필 거야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고질적인 문제를 또 건드린 거예요. 싱글일관분들의 신경을 건드린다거나 완벽한 회사 생활에 오점을 남기는 그런 날이 될수 있어요. 욱하고 터질 수 있어요. 감정선을 건드려서. 반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계속 같은 말 하는 거 싫어하는데 그 싱글일관분들께 계속 어떤 같은 말을 시킨다거나 반복된 행동을 취한다거나, 그래서 막 짜증이 여기까지 뻗쳐가지고 폭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날은 폭발하는 거 조심하시고, 혈압이 오르는 날. 제왕이기 때문에. 그럼 목요일을 볼까요? 계요일이죠. 그래서 식신이 천간에 들어온 날이고, 이제 유가 들어왔죠. 지지로는 비견이 놓였고, 신금일관분들이 있는 걸록지에 놓인 날이거든요. 이날 좋아요. 이날 어떤 정도 좋냐면, 이제 소화가 잘 되고요. 또, 밥 먹을 일들이 좀 계속 생겨요. 밥 먹을 일들이 생기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에 관련된 일도 나무랄 데 없이 좋게 잘 풀리고요. 또, 관리자급에 있는 분들은 내가 현재 관리 중인 부하 직원들, 내 팀원들, 이런 분들도 굉장히 자신에 맡은 손님들을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수요일에 좀 혈압이 폭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목요일에는 혈압이 안정화가 됩니다. 걸록지고 또 본인의 말이 굉장히 표현 자체가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 날이에요. 수요일은 좀 날카롭다면 사람들이 막내 눈치를 봤다면 내가 관리자인데 목요일은 안 그렇다는 거죠. 목요일은 막 내가 간식도 쏘고 또 사람들도 나한테 화답을 굉장히 예쁘게 해주고 나도 예쁘게 말을 해주고. 그러니까 목요일은 아주 좋은 날이에요. 일진 자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은 갑술일이죠. 자, 갑목이 들어왔습니다. 네, 재성이 또 들어왔는데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술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정인이 지지로 들어왔죠. 자, 제왕과 걸록이 구간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술일은 신금일관분들께 이날이 관대지인데 오히려 목요일 운보다는 이 금요일 운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지가 있거든요. 이 금요일에는 신금일관 분들이 하나를 더 장소를 얻는 날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나서서 총대를 맬수 있는 날. 어떤 그 조직에서 부당한 일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을 해야 하는데 내가 관리자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윗사람한테 가야 되는 날짜를 정해야 되는데 이 금요일에 총대를 메고 드디어 항변을 할수 있는 날.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지를 수 있는 날. 그게 금요일이고 또 정재잖아요. 재성이기 때문에 필요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딱 필요한 만큼 움직이고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날. 에너지적으로.
그리고 수리되기 때문에 아까 그 천일기인 글자 얘기할 때 언급됐죠. 이건 천일기는 아닌데 인오를 불러들이는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불러들인 거고 불이라는 것은 신금에게 꼭 필요한 기운이에요. 물론 술은 여기서는 이제 이거 자체로는 그냥 답답하게 만드는 인성의 지지로 들어온 부분이지만 어쨌든 관대이기 때문에 음간인 신금일간 분들의 일진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날이라는 거죠. 어디에 던져져도 무사로서 전투자로서 카드를 내밀 수 있는 날. 그래서 이날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행동이 있었다면 반기를 둘수 있고 내가 공격을 할수 있는 날, 칼날을 휘두를 수 있는 날이라고 볼수 있어요. 제왕지가 아니라 이 관대지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 누구한테 복수하고 싶잖아요. 말로 복수를 하시거나 좀 잔인하게 복수하고 싶어요. 좀 소심하게. 그러면 금요일에 할수 있어요. 금요일에 그게 먹히고. 토요일 일요일 한번 볼게요. 을의 일이죠. 토요일은. 여기서는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이제 해자축부터 또 기운이 또 달라져요. 그러면 아까까지는 여기는 관대였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목욕지가 되거든요. 신금일관분들께 바람 쐬러 갈수 있고 크게 움직일 수 있고 또 도박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크게 말하면 도박이고 게임을 하러 가셔서 뭔가 크게 내 몫으로 만들 수 있는 날이에요. 이날은 크게 버릴 수 있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날. 그리고 자랑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겉으로 어떤 포장을 할수 있는 연기를 하기에도 좋은 날이란 뜻이에요. 토요일에 내가 연기자다. 어떤 작품 활동을 해야 한다. 토요일에 새로운 영화를 찍을 건데 그 감독이나 실무자들 앞에서 나의 연기를 보여야 돼요. 그러면 이 을의 일에 괜찮은 가면을 쓰고 최상의 포장을 할수 있어요. 실제로 이날 미팅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작품의 배역을 따내기 위해서 배우분들이 움직이면 괜찮은 날입니다. 그러면 일요일은 병자지잖아요. 이제 또 계절적인 역할을 하는 병화가 들어왔는데 관성, 정관이 들어왔죠. 정관에. 그리고 자니까 토요일에는 해수라고 하는 그 상관성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일요일에는 병자의 자로서 식신이 지지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 자라는 것은 아까 목욕지를 거쳐온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장생지라고 하는 환경지가 신금일관 분들께 놓여요. 자, 정관이 들어왔으니까 소속사를 만날 수 있어요. 배우로 이야기를 배우나 가수예요. 고군분투했겠죠? 주중에. 나는 소속사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 막 매니저 없이 굴러왔어요. 그런데 일요일에는 드디어 괜찮은 소속사를 만나는 거죠. 이걸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내 편이 생기는 거예요. 외로웠던 신금일관 분들은. 내가 의탁할 수 있는, 나의 몸을 의탁할 수 있는 큰 커뮤니티가 생기는 거예요. 역학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운세를 봤어요. 신금일관이세요. 근데 어디서 내가 공부를 하지? 유튜브 방송도 다 찾아봤는데 마땅한 선생님은 못 찾았어요. 그런데 어떤 강의를 보게 되고 그 사이트가 참 괜찮더라.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드디어 내가 공부를 하기로 결정을 할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장생지 환경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 의견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자일에 끌어올려서 확인을 할 수가 있으세요. 자, 신금일관분들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번 주 주중 운세도 그렇게 나쁘지 않죠. 금일관들에게는 대체적으로 채팅창 잠깐 읽어보고 이제 임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채팅창을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차가 맞았어요? 아, 해외에서 오셨다. 그죠? 우진구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까지 또 힘내보겠습니다. 자, 임수예요. 임수일관분들 그렇게 많이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 운세 방송 제 거를. 왜냐면 댓글 쭉 보는데 그렇게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자, 23일 경호죠, 경호. 또 3개씩 끊을게요, 이렇게.
아, 네. 실감일관 이제 끝냈고, 이제 수일관만 하면 돼요. 이제 거의 끝나가요. 보시면, 우선은 경신, 이렇게 연달아서 오니까,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요. 재성, 지지의 정재가 들어왔습니다. 자, 임수일관 분들은 겨울 글자거든요. 임수계수 모두 겨울 글자인데, 겨울에 왕성해요. 해자축 때 왕성하거든요. 그러면 봄에 에너지가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4, 5미는 여름이거든요. 이때는 이제 몸을 바꾸는 거죠. 윤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4, 5미 때 절퇴양지에 걸리게 돼요. 이때가 그래서 태지가 됩니다. 때라는 것은 아직까지 불안한 거예요. 아직 불안한 에너지 환경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거나, 어떤 첫 직장에 이제 출근을 하셨다거나, 이직을 막 하시거나, 사업을 막 시작하셔서 사무실을 개업을 하셨다거나, 이제 막 출발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뿐만 아니라, 큰 변화를 이번 지난주에 뭐 겪으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월요일은 좀 이상히 마음이 불안해요. 많이 불안하고 좀 처져요. 왠지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뭔가 매출이 잘안 나오는 것 같고 또 성적도 마찬가지. 뭐가 답답해요. 금이 왔기 때문에 답답하게 묶여 있는 기분이 들어요. 뭐 심지어 이렇게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되면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소화가 잘안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소화제 꼭 준비하시고 너무 무리하게 과식하지 마시고 그리고 커피 같은 것도 너무 막 저기 아침부터 연달아서 여러 컵을 드시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수분 섭취를 좀 해주세요. 이게 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기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같이. 금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월요일은 좀 심적으로 많이 다운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일에 대한 집중력도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불안하니까. 집중이 흐트러져요. 그러면 신메일은 어떨까요? 자, 여기서 신은 정관에서 정인이 들어온 부분이고, 이제 사오미를 종결하는 미가 들어왔죠. 여기서는 관성이고요. 정관이 들어왔고. 드디어 미가 여기서 이제 양지 역할 환경을 해요. 정인이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화요일은 임수일관 분들께, 드디어 그 불안했던 일들이 드디어 해결이 되는 날이에요. 종결이 나고. 뭐 해결이 안 됐다면 해결 안된 대로 마무리가 돼요. 라스트 데이가 돼요. 이날. 학업 일정이 계속 뭔가 늦춰지고 학사 일정 자체가 전부 온라인으로 대체가 된 시점 있잖아요. 현재 학생들 분들 보면. 근데 화요일에는 이 시험을 계속 쳐야 되느냐. 드디어 발표가 날 거고 또 본인에 대한 진로가 결정이 날수 있어요. 근데 주간 운세이기 때문에 또 어떤 특정 부분만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가 분들이나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이 본인에게 어쨌든 간에 그 인성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구매를 한다거나 뭐 계약을 한다거나 어떤 사람들과 기업들 간의 그런 약속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매듭을 지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오전 오후가 나누어지는데 오전보다는 오후가 좀더 금기운이 좀 많아요. 이쪽이 좀 많거든요. 오전보다는. 그러면 오후에 있었던 부분들은 확실하게 결정이 날수 있고요. 오전에 전화가 오거나 오전에 어떤 결정에 대한 피드백이 오게 되면은 이거는 지연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해결이 안된 채로 그냥 다음 주 넘어간다거나 다음 달이나 다음 날짜에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오전과 오후는 그렇게 좀 달라져요. 네, 다른 기간도 마찬가지지만 이 미가 절반 정도는 금기운이 이후에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자, 이제 신윤술로 또 바뀌었죠. 임신일입니다. 수요일 25일이고요.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자, 절퇴양지 구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신나는 장생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친구가 생길 수가 있고, 회사 출근하시는 분들 같으면 직원이 또 충원이 돼서 늘어날 수 있어요. 내 옆자리에 빈자리였는데, 새로운 직원이 들어온 거죠. 신입이든 경력이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 더올 수도 있고, 또 그런 일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내 뜻에 동조해주는 사람, 그동안 외로웠던 싸움을 했었던 사람이라면, 수요일에 내 편이 생기는 날이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긍정적인 의미예요,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고. 자, 26일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개요일이고요. 이날은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정인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장생지에 이어서 목욕지 환경이 이제 들어왔고요. 채팅창 더 많이 들어왔네요. 감사합니다. 자, 겁재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 이건 일진을 보는 방법이거든요. 개요일이잖아요. 임수분들께는 어떻게 보면은 개요일이 조금 더 수요일 이 임신일보다 조금 더 힘이 더 보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 내가 잘 쓸 줄 모르는 무기를 받은 것이냐, 좀 불안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바꿨어요. 이 운세를 보는 사람이 회사에서 컴퓨터가 굉장히 구형 모델이라서 새로운 걸로 바꿨는데 내가 잘 쓸 줄 모르는 어떤 기능들이 막 있는 거예요. 장비들도 그렇고 또 어떤 프로그램들도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는데 이 목요일에는 새 기능을 익히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날, 그렇게 표현을 드릴게요. 새 기능을 익히는 날, 매뉴얼을 봐야 하고 내가 아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좀 버벅대고 헤맬 수 있어요. 누군가한테 계속 전문가들 물어봐야 되고 또 전화를 해서 해당 프로그램 관련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나는 분명히 이 프로그램 써갖고 새 버전에서는 뭐가 잘 안 되는데 이 기능은 원래 없는 것인가, 이렇게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이 잘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날은 기술을 많이 쓰시게 될 거고 기술에 대한 재확인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기술에 대한 확인, 재확인, 그리고 매뉴얼들을 보시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예리한 날. 예. 인보다는 개수 쪽이 좀 더 세밀한 걸 봐야 된 날이에요. 이 유금이 또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럼 27일 금요일은 갑술일이 들어왔어요. 다행히 금요일인데, 자, 천간이나 식신이 들어왔고, 인서는 지지로는 편관이 들어왔죠. 자, 장생지 목욕지를 거쳤잖아요. 이제 관대지에 놓이는 날이에요. 이제 조금 더 힘이 커진 거죠, 에너지가 환경적으로. 그러면 임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는 거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덤빌 수 있어요, 금요일에는. 방금 전에 26일에는 뭔가 확인하고 내가 새 기능을 익히기 위해서 애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27일 금요일에는 이제 자신감이 좀 생긴 거예요. 아, 뻔히 아는 거니까 뻔한 거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겠지라고 해서 그냥 막 했어요. 일처리를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단계를 건너뛰었다거나 아니면 뭐 세이브를 눌러야 되는데 저장을 반드시 눌러야 되는데 그냥 엔터키만 누르고 넘어갔다거나 이런 실수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금요일에는 좀 치밀하게 조심하셔야 되고 반드시 FOM대로 내가 안다고 생각해도 그 과정에서 빈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적으로는 조심하셔야 돼요. 장생 목욕 관대잖아요. 아직 성숙한 단계가 아니거든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옆 직원에게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구글에 검색을 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야 다음 주가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칭찬 들을 일이 적다는 거죠, 평상시대로 하게 된다면. 토요일과 일요일 보겠습니다. 을의일이 토요일이고요. 자, 을목은 여기서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로는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장생 목욕 관대의 이 미성숙한 기간이 끝났잖아요. 이제부터는 해자 쪽으로 또 에너지 흐름이 바뀌어요. 여기서는 걸록지 환경이 되고요.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의 업무는 또 계속 되는 분들이 계시죠. 주중에 쉬고 주말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보통은 주말에 쉬실 거예요. 자, 상관식신 중에서 상관입니다. 내가 말하는 어떤 표현들, 또 재능들,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출중한 아이디어들, 그리고 상관은요, 사주 해석을 할 때 어떤 미래에 대한 흐름을 읽는 기운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왕성해질 수가 있어요. 감이 뛰어나지고, 또 이거 직관이라고 그러죠? 직관이 뛰어나요. 저처럼 운명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 토요일에 임수일간이다, 손님이 많이 올 수 있어요. 또 예술입니다, 나는 스포츠를 하는 사람이다, 운동선수다,
전문 어떤 기자다 이런 분들은 토요일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내실 수가 있고 기자 같은 경우는 괜찮은 기사 건수를 내가 낼 수 있습니다. 뭐 특종 같은 걸 또 잡을 수도 있겠죠.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발음이라던가 표현력이 왕성해지는 날이에요. 가수분들은 가수분들도 성격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병자일인데요. 화가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편재가 정관에 들어온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이제 자일이니까 여기서 제왕지가 됩니다. 임수일관 분들께 크게 움직여요. 크게 움직인다는 거는 내 영역이 아닌데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합주하는 것 같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 이제 유튜브 방송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다른 유튜버와 내가 같은 협업 방송을 하게 된다거나 방송 일이 아니더라도 꼭 어떤 그 뭐 예술 활동을 하신다거나 또 다른 어떤 특정 특이한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이분들은 움직이는 바운더리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일요일에 갑자기 어디 저기 지방에 일을 하러 가셔가지고 거기서 크게 활동을 하실 수도 있어요. 지역 방송, 지역 뉴스만 하시던 분이 지방에 가셔서 큰 행사를 특종을 이렇게 방송을 또 크게 할 수 있고 전국 방송에 잠깐 리포터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일요일에 그런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임술관 분들은 활동 선택지가 주말로 갈수록 커지고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아는 것도 다시 확인해 봐야 한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잠깐 또 채팅창 보고 마지막 개수일관 진행하겠습니다. 네, 가족분들 중에서 개수가 있거나 본인이 개수인 분들은 꼭 끝까지 듣고 나가주세요. 채팅창을 볼게요. 아, 임서분들도 많으셨네요. 네,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까만베르님 안녕하세요. 저 글자들과 동일한 대운도 비슷하게 해석이 될까요? 아, 대운을 볼 때는 이렇게 일진식으로 보시면 안 되세요. 오히려 좀 많이 어긋날 거예요. 대운은요, 그 천간 글자들하고 대운에 있는 천간 글자들하고 이제 합을 보는 것도 있고 극을 보는 것도 있고 천간 극과 충을 또 구분해서 또 봐야 되는 게 있어요. 합파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합파가 무산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운 해석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저거는 그냥 일진 해석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해석하시게 되면 좀 많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네, 참고만 해주세요. 네, 뭐 귀신 보고 하시는 용신 글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신, 희신, 귀신, 그쵸? 귀신, 구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달라요. 천간과 원곡을 대조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보시게 되면 안 돼요. 유진님, 유진님은 처음 뵙네요. 병화일주 들었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또 힘든 한주가 되는 건가요? 너무 바쁘고 힘들고 막막하고 우울해요. 여자분이신 것 같네요. 지금 글 적으신 거 보니까 여자분들은 해자축 기간 등에 원래 좀 힘들어요. 병화라서 힘든 게 아니고요. 어제 펑펑 울었어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다 포기하고 싶은데 도대체 세상이 언제까지 괴롭히려는 건지 이번 주 너무 힘드네요. 세상이 괴롭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은 원래 괴롭고 힘든 동물이에요. 세상이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안 힘든 사람 없어요. 세상은 원래 불공평합니다. 누가 일부러 괴롭힌 게 아니에요. 본인의 그냥 태어난 에너지 그릇을 보시고 받아들이시고 좋은 방법으로 전략을 세우시면 돼요. 운세방송 보는 팁은. 예, 사조부님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빠가 개수일관이시고 이해라님, 기역기역 위원님, 자꾸 늘어지고 답답하고 올해 안에 매듭 지을 수 있을까요? 빨리 끝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연되고 하는 일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떤 일들은 운 쪽으로 역수로 계산을 했을 때 8개월이나 9개월이 반드시 걸려야만 마무리되는 일들이 있어요. 기다려야만 되는 일이 있거든요. 냄비에서 물이 100도씨까지 끓는데 100도씨가 몇 초 안에 끓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일들이 있답니다. 역수로 계산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네, 우주인군님도 역시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백은하님 고맙습니다. 인진을 주셨군요. 네, 그러면
드디어 계속 보겠습니다. 자, 조금 채팅방 인원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계세요. 자, 힘을 내서 또 해볼게요. 사오미 신유설 해자축. 자, 대운할 때 이대로 보시면 안 돼요. 대운은 또 달라요. 이거는 그냥 일진이거든요. 일진. 그래서 계절적인 해석 다 건너뛰잖아요. 제가 말 그대로 일진만 보는 거예요. 자, 경호일이죠. 월요일이고요. 그러면 개수일간들 입장에서는 일단 인성이 들어온 거예요. 정인이 들어온 부분이고, 이제 오화가 재성이죠. 여기서는 편재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자, 4, 5, 미가 여름의 구간입니다. 뜨거운 구간인데, 개수가 겨울 글자다 보니까 이 오화가 들어온 환경에서는 절지 환경에 놓여요. 그러면 정인이 들어온 날이잖아요. 원래 했던 부분들, 일적인 부분들, 약속을 했던 부분들, 내가 약속을 했던, 상대방이 했던 약속이던, 학사 일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분들과 학사 일정, 이게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수능이 연기됐어요. 그게 월요일날 발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어떤 그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 이 시험을 끝까지 준비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저 오라는 게 어떤 그 안 좋은 얘기만 지금 제가 두 문장 들을 때 그게 아니라 이 오가 전환점이 되는 거죠. 더 긍정적인 일로, 더 긍정적인 일로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은 1월부터 예측이 돼서 월요일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수도 있죠. 긍정적인 쪽으로 내가 턴을 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수 있어요. 네, 학생들은 즉 그런 학사 일정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다니던 회사가 운적으로 기울어져서 매출이 안 나와서 다른 회사에 합병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정규직이었는데 갑자기 무기계약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나의 소속이 바뀌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소속이 발표가 나는 거죠. 공식적으로. 그럼 이제 화요일 신미일은 어떻게 될까요? 신미일은 여기서는 편인이 천간에 들어온 날이고, 관이 들어왔죠. 편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인데, 아까 절지 환경을 지났잖아요. 월요일에. 여기서는 이제 인묘 환경이 내가 놓이는 날입니다. 자, 이 미라는 것에서는 두 가지가 인묘가 되거든요. 원래 갑목도 인묘가 되고 개수도 인묘가 돼요. 갑목은 일단 식상 중에서 상관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죠? 개수는 비견이잖아요. 내 사람들, 내 부분들. 그러니까 본인의 바운더리에 해당하는 활동에 관계된 일들이 이날 뭔가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다운이 될 수 있겠죠. 특히나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인성, 편인이다 보니까 드디어 어떤 일들에 대한 내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학사 일정, 아니면 회사와의 어떤 계약 관계들, 또 구두로 맺어졌던 어떤 일련의 약속들, 이런 것들이 속도가 느려지죠. 시험이 연기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날까지 지켜보다가 상황이 너무 안 좋으면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시험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중대 발표가 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느려진다는 거죠. 속도가. 언제까지 지켜보다가 하겠다라는 식으로 방향이 바뀔 거라는 거. 어쨌든 번거로운 쪽으로 좀 움직일 것 같아요. 화요일에 일진이니까 번거로운 쪽으로 공식화 발표가 날 것이다 라는 소문이 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신유술 이제 넘어가겠죠. 수요일은 임신일이에요. 자,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음서는 정인이 지지로 들어왔죠. 이제 인묘지 환경이 지났잖아요. 사지입니다. 또 사지라고 해서 하고 또 이렇게 인상 이상하게 쓰지 마시고, 겁재니까 내 사람들, 나랑 같이 공부하고 나랑 같이 일을 하는 짝꿍이 될 수도 있죠. 일하는 동료, 또 내 직장 상사일 수 있어요. 이 사람들과의 운이 사지니까 신체적으로는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생각할 일은 굉장히 많아요. 고심을 할 수가 있고 고민을 할 수가 있죠. 가게를 운영한다거나 장사를 한다거나 집에서 쉬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요일에는 정말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손님만 올 수 있고, 내가 받아야 되는 손님들, 또는 계속 24시간 어떤 편의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개수일간 분이. 그런데 수요일에는 돈 나갈 일은 엄청 많고, 이 유지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이라는 글자 자체가
이제 나랑 같은 그룹에 있는 글자다 보니까 큰 물이잖아요. 큰 물이라서 이날 이렇게 에너지가 사지에 놓이게 되면 두통이 생길 수도 있어요. 수요일에 머리가 아파서 두통이 생길 수 있고, 두통은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또 끌고 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신유술로 금의 그 기운이 강해지다 보니까 답답하게 묶이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26일 목요일은 어떻게 될까요? 계유일이죠. 같은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비견이 들어왔고, 말을 하는 입인 유가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지지로. 인묘지와 사지를 지났잖아요. 이는 또 병지가 됐습니다. 병지는 에너지가 좀더 많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천간에 들어온 비견이 들어온 거니까 계수일간 분들께서 목요일에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하소연을 들어야 될 수도 있고, 내가 에너지를 다 써서 내가 움직여서 어떤 사람의 병간호를 해야 될수 있어요. 그리고 뒤치다꺼리를 해야 될수 있고요. 내가 돈 쓰고 내가 기름때 가면서 어떤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투어를 해야 될수 있어요. 병원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병원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이나 이런 거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내 가족이나 내 친구들에게 내가 전적으로 내 일을 제쳐놓고 희생을 해야 될수 있어요. 목요일에는. 결국은 퇴근할 때쯤이나 돼서 내 일을 해야 될수 있고, 목요일에는 실속이 없는 날이에요. 표현을 드리자면, 목요일에는 내가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전혀 나한테 도움되는 일이 없더라. 그게 바로 포인트고요. 금요일에는 갑술일이 들어왔어요. 이날은 우선은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여기서 정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사지 지났고 병지 지났잖아요. 여기서 이제 금요일인데 드디어 쇠지 연경에 놓인 거죠. 계수분들이 여성분들은 자식과 해당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자식과 관련된 일 때문에 내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도움을 받는 쪽보다는 내가 조언을 주던 도움을 줄수 있는 쪽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게 확률도 60에서 70% 정도 되고요. 그냥 요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연관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월, 화, 수, 목까지는 지치고 힘든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두통도 있었고, 번거로운 일도 있었고, 실속도 떨어지고. 근데 금요일에는 이제 조금씩 만회가 돼요. 자, 이제 술일이 와서 조금씩 조금씩 내가 축적을 해서 지릅니다. 그리고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정신적인 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도움도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물질적인 도움. 공과금 낼 돈도 없어서, 월세 낼 돈도 없어서 좀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이 월세 생활비에 보태라고 작은 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을의일이잖아요. 자, 여기서 볼 때는 또 식신이 천간에 들어온 부분이고, 이제 해수가 들어왔으니까 겁재가 지지에 들어왔죠. 자, 사지, 병지, 쇠지가 끝났잖아요. 이제 힘이 좀 있는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거죠. 계수분들이 토요일에는요, 오히려 입맛도 돌아오고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어떤 활동을 펼칠 수가 있어요. 그동안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확 올라와서 이게 감정 조절이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좋은 쪽으로 좀 힘이 들어요. 억누르기가. 표현을 잘 못했던 분들이 막 노래를 흥얼거린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화낼 줄 몰랐던 분들이 토요일에 확 이렇게 웃고 화를 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시원해요. 하고 싶었던 말 팍팍 하고, 남편한테도 막, 왜 그런 거 나한테까지 그러냐고, 본인이 직접 하시라고 막 시원하게 지르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토요일에. 해잖아요, 해.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봉인이 풀리는 날이에요. 그러면 29일 일요일은 이제 병자일이죠. 이 병화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재성이에요.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여기서는 비견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걸럭지 환경에 놓입니다. 그래서 일진으로 보게 되면은, 일요일에는 이제 내 몫을 챙기고, 내 분수를 지키고, 필요 없는 행동을 하지 않고,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일요일에는. 토요일에는 좀 흥분제를 먹은 것 같이 그냥 좀 사람이 좀 들떠 있었는데, 일요일에는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식구들이 계수일간 분들을
존중하고 존대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계수일간이 만약 엄마예요. 집에서 엄마면은 토요일에는 막 엄마가 갑자기 막 옛날 이야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들떠 있어요. 막 놀이도 부르고 막 트로트 프로그램 돌려보고 안 입던 옷도 막 꺼내서 옛날 이런 옷 입었다면서 막 맞지 않은 옷 있잖아요. 옛날 아가씨 때 입었던 거 그런 거막 꺼내가지고 추억의 어떤 그 사진첩도 막 넘겨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옛날 추억이 빠져가지고. 그런데 1월 같은 게 병자야 되니까 이제 내가 제대로 된내본 모습, 눌러왔던 본 모습도 드러났지만 얌전한 모습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 계술가분들을 존중을 해줍니다. 좋은 피드백이 들어올 거고. 자, 그래서 월화수목으로 갔을 때는 신체 에너지를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병적인 부분들도 올라오니까. 그런데 금토일로 가면은 이제 임수가 심화되면서 정여월이 기울어져 가니까 본 모습으로 돌아오는 에너지 흐름이 보여요. 자, 이렇게 또 전체 운세를 또 마무리했고요. 이제 채팅창 보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 두통.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제가 12월 달 운세 준비할 거고요. 주중에 제가 목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봐서 공지를 또 따로 올릴게요. 그래서 토요일이 될 수도 있고 일요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2월 7일이나 8일이 원래 절기 시작이기 때문에 12월 1일 전에 올리기 힘들면은 조금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12월 달 운세 기다려 주시고 웬만하면 녹화본이 아니라 지금 좀 소통하면서 올릴 수 있도록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커뮤니티 꼭 참고해 주시고요. 부족한 영상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